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와, 아연 해탈 형님, 와, 이 분위기. 아, 감사합니다. 브라보니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아이템 있고 있으면 좋았대. 밀방이랑 이제 스티커가 밀방이랑 알지? 그거 되게 중요해. 밀방이랑 이런 거. 밀방이 뭐야? 상단에 뜨잖아. 밀방 아~ 아이템 쓰면 이거 안 치, 하나고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조금 있어. 중요해. 울타오르네. 아, 페라 아싸에서 고맙습니다. 남편이 고맙고. 재밌다 이거. 일단은 옷을 만들었는데 이따 이거 도중에 입자. 도중에 이따 이거 공개 이따 도중에 할게요. 일단 수목방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뭐야 귀여운 율동이라도 하나 해야 돼. 감사합니다.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아. 뭐 짜라빠빠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던 거 할까요? 선도 형님 500점. 와,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와, 선도 형님 고맙습니다. 짜라빠빠? 응. 짜라빠빠. 오케이. 짜라빠빠라도 하자. 하다 못해. 하다 못해. 진짜 춤을 너무 못 춰서. 아, 춤 못 추는 건 뭐 죄가 아니야. 좋아. 아, 선대 형님 500개. 영희 형님 100개 감사하고, 채원이가 101개 고맙습니다. 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망건이 고맙습니다. 와, 당랑권. 아, 고맙습니다. 일단은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밥을 안 먹었어. 밥을 안 먹었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술 먹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술을 까기 전에, 술 좀 까기 전에, 문구리님 1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 살 뺀 게 아니라 찌운 거야, 이게. 어? 아니, 살, 오지게 뺐다, 근데. 살 뺐대? 이게 찌운 건데. 아, 찌운 거야? 원래 더 말랐었어? 원래 41kg? 어? 41kg? 41kg? 키가 몇인데? 65요. 65? 41kg에 65, 엄청 뼈딱, 그러면 완전. 엄청 말랐었어. 뼈딱이. 그래도 가리면 안 남아서 많이 찌웠죠. 개뼈딱이네. 그 내 뼈딱이 그린 거. 아. 문구리 배뼈딱 100점 고마워. 나 살, 살이 많이 까졌어. 문구리 본방 오고 싶대. 안 돼. 어쩔 수 내 방법이 없다. 문구라 어쩔 수 없다. 네가 열혈이 아닌 죄다. 아, 옛날 열혈? 떨어졌어? 아, 아이디 다시 봐가지고. 아. 지금 컷이 엄청 낮으니까, 열을 들어오면 혜택이 뭐 있어? 열혈 컷? 열을 들어오면. 아니, 저 그거 있어요. 뭐 혜택은 모르겠고, 그, 6월쯤에 정모 생각하고 있어요. 정모? 응. 오. 한 번도 방송하면서 정모한 적은 있어? 네. 아. 정모했었죠, 예전에. 괜찮네. 뭐 했어, 정모했을 때? 술 먹었어, 밥 먹고. 아, 술? 응. 아. 그게 더 진정한 그게 대화가 좀 많이 됐지. 그때 친해졌지, 여자들이랑. 그러니까 결혼식이 오라 그러겠죠?
열흘들이? 회장, 옛날 회장 뭐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별풍선 최고 많이 받았을 때는 하루에? 몇 개 받은 적 있어? 하루에요? 어. 전성기 때? 하루에 10만 개는 넘었던 것 같아요. 10만 개? 그 회장님이 좀 많이 쏴주셨어요. 와. 옛날에. 와. 태연아 감사합니다. 채팅이 느린 거는 느리면 좋아. 느리면 이게 같이 합동 방송할 때는 느린 게 좋아. 하나하나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 여긴 맥주잔도 끝났어, 일단. 어? 맥주잔? 아, 맥주잔이 없어서 와인잔에다가 오이 무침을 좀 해줄게. 할 줄 알아요? 어? 이거? 응. 그냥 소스 넣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끝이야. 응. 뭔가 재료가 부족해 보이는데? 재료? 아, 이거? 응. 아, 이걸로 넣을 때? 아니, 이걸로 때는 안 끝나지. 이걸로 안 끝나지. 진짜 하지? 어. 아, 뭐라도 해줘야지. 왔는데. 나도 요리 잘하는데. 요리? 아, 말은 또 부피. 아니, 나 집에서. 아니, 잘할 것 같아. 나 진짜 집에서 해먹어. 동생들이랑 사니까. 아. 식비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시켜먹으려니까. 아, 남동생, 난 몇 살이야? 이번에 졸업했어요, 막내는. 고등학교? 응. 아. 오이 뭐, 무침 하는 거래요. 뭐래? 방송하는 거? 남동생,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응. 알긴 알지. 알긴 아는데. 어. 지들 먹고 살기 바빠. 나한테 관심 별로 없어. 근데 막 그, 막, 아, 나 누구 막 아프리카 안 봐, 아예? 동생들은? 동생들은? 응. 보긴 보는데 그분 거 봐요. 누구? 게임 방송. 아, 막 누구 막 친한 빚이 있으면 막 쟤 소개시켜줘, 막 역해, 막. 어떻게, 아, 소개시켜줄 수 없어, 막 이런 말도 안 해? 아, 전혀요. 동생들? 진짜? 뭐, 셋째는 여자친구 있고, 넷째는 여자한테 지금 관심이 없고. 아. 음악 하고 있어서. 뭐 롤? 롤 방송? 아 남동생들이 보는 거? 어. 롤 방송이랑 약간 그분 두 분 약간 좀 턱형님이랑 철구님 거 보더라고. 아 그래 그렇게 그 나도 그 나도 오히려 보면은 나도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뭐 철구거나 턱형님 거나 그 막 게임 BJ 분들 있지 그 방송을 보게 돼. 토크 방송은 안 보게 돼. 나는 부배님 건 보는데. 어? 비로그인으로 부배님 거 보는 거? 그래서 아니 근데 가린 언니랑 가린 언니도 봐요 부배님 거. 어, 은근히 여자들 어 재밌어. 부배 언니 거 많이 봐. 아니 너무 재밌어서. 어 재밌어서 많이 본데. 아 동그리 또 백장어. 아 또 감사합니다. 와, 부배 형 부배 형님 인기 많은 걸로 알고 있어. 맞아. 아니 우리 맨날 따라하고는 가린 언니랑. 어째서? 그래서 그래서 얘들아 한 개 고마워. 계속. 몽글리터 백자고. 그 형님의 실체를 한번 진짜 알고 싶어. 나 맛 봐볼래? 식초 안 넣어요? 식초? 응. 식초가 없어? 없네. 그럼 내가 맛 봐볼까? 맛 봐봐. 나 아직 안 넣어봤어. 시큼한 맛이 없긴 하다. 그지? 맛소금. 맛소금? 살짝. 이거 안 절여놔서. 싱거우니까. 오, 뭔가 안 해. 아니, 그렇게 맛없진 않아요. 왜냐면. 아니, 맛은 있어. 이게 기본을 하기 때문에. 기본을 하기 때문에. 식초? 식초랑 맛소금? 식초만 있으면 되지? 아, 나 식초. 지금 가지러 가셨어요. 저 나이 28살이에요. 새로 보인다고? 이거 얼굴에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이미 고춧가루 묻어있는데.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냥 먹어요? 식초 없어. 아, 부배님 또 따라해야 되나? 너무 많이 넣었다. 괜찮아. 근데 요리는 계속 하다 보면 느는데. 남순님 나중에 요리 방송 하세요. 고향이 어디야? 저 남양주요. 어? 그쪽에서 나 부대 군 생활했었는데. 어? 금고기에서요? 금고기가 뭐야? 금곡에서 했냐고요. 금곡.
아니 양주. 양주? 양주. 양주는 남양주랑 옆이잖아. 응. 근데 산이 하나 있어서. 응. 남양주가 경기도에 제일 커요. 아 진짜? 응. 언제 그러면 그전 방송하기 전에 했던 일은 뭐였어? 계속 희범이었어요. 아 방송하기 전에 20살. 어? 그러면 20살 되자마자 그럼 성인 돼서 방송한 거네? 아니에요. 22에 했어요. 아 맞다. 아, 8이라 했지. 아 나 5, 6으로 알고 있었다. 아 순간, 내 나이? 순간적으로. 그럼 그전엔 뭐 했어? 그전에? 쇼핑몰 하다가 망했어요. 아 했다 그랬지 쇼핑몰. 아 근데 기억이 좀 헷갈려. 막 잘 기억을 막 바로바로 못해가지고. 이거 괜찮지? 이거 소스 묻어도. 수전에 이거. 남편님 화장법 알려주라고요? 나 화장 되게 잘하는데. 펭가야 하잖아. 나, 무슨 나 화장법? 아 화장해주라고. 나를? 아 난 막 간단한 비비 정도는 하는데 뭐 아 나는 뭐 괜찮아 뭐 그 정도. 원래 아예 안 해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매니저 달라 했다.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매니저를 줘? 옷이 야한 게 아니라 제 몸이 야한 거예요. 맞잖아. 이 옷이 야한 거야? 그 옷이 야한 건 아니지. 고인돌 떡갈비인데. 응. 우와 여기 오니까 고기도 먹네. 잠깐만. 이거를 상을. 아 근데 상이 좀 그거 빼자 하나는. 맞는 말은 몸이 야한 거야. 아, 애기튜브, 아, 형님, 감사합니다. 와, 아, 애기튜브님 고마워요. 100개. 아, 고맙습니다. 아, 뭐, 알아서 녹화하고 그러나? 저는 뭐 녹화. 나는. 유튜브는 왜 안 해? 하라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뭐, 방송을 솔직히, 솔직히 날로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컨텐츠가 이렇게 제대로 돼 있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뭐, 날로 먹는다고 생각해. 하키면 일단, 그 아무나 날로 먹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뭐 가린 언니든 뭐 이브 언니든 다들 뭐 메이크업 이런 거를 하든지 왜냐면 제가 손재주는 좀 있어서 근데 또 지금 방송 하나도 벅찬데 그걸 또 하려니까 내가 의지가 좀 부족한 거겠죠 아직. 근데 막말로 그 이거 방송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돈 벌기에 그리 아무나 돈 벌고 그랬진 않아. 그죠? 맞잖아. 이 바닥에 그렇잖아. 먹어도 되는 거야? 어, 먹어봐. 뭐야, 육회예요? 어, 육회에다가 이거 밥. 육회에 밥, 육회. 아, 쪼개서 먹어야 되는 거야? 응. 55cm 육회 초밥. 맛있다.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뭔데? 저요? 잘한다기보다는 해주면 잘 먹는 거는 육개장? 오징어 볶음? 뭐 이런 거? 아 잘하네. 연애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언제나? 응? 언제나. 근데 내가 막 하고 싶다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막 할 순 없잖아. 얘 언제 하고 싶어? 한다면? 연애 같은 거?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정말 내가 이제는 나 좋다고 막 만나지 않으려고. 아 지금 한우 육회 초밥 썼어. 나 소스 없어도 되는데 간 돼 있는데. 까는 거지. 남자 볼 때 뭐 보는데? 남자? 솔직히? 외관보다 능력 봐요. 외관보다 능력? 외관 거의 아예 안 본다고 봐야 돼요 나는. 너무 욕먹고 있어, 내가? 아니? 개인 취향인데, 왜? 응,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연애의 모든 걸 가리는 언니는 알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외관을 너무 안 본대, 나보고. 당장 커져있대요. 아, 500개 묻혔대. 500개요? 누가요? 아, 전단을 안 켰어요. 전장 켜야 돼요, 지금.
19세는 이거 좀만 먹고 이제 갈게요. 그냥 소 빈족에 먹을 수 없으니까 전자녀가 전자녀를 안 켰었구나. 아 이제 전자녀 다시 켜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이디 비번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난 모르잖아. 아 했나? 응. 안 된대. 이거 뭐 메일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 아 지메일. 아 지메일 내가 찾을게. 지메일. 아니 내가 진짜 눈이 안 좋아서 이게 다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온다. 지메일. 지메일 그거 닷컴. 네? 닷컴? 응. G 잘못 적구나. Gmail. 지메일이 뭐야? G하고 메일 맞아요? GMAIL 아니야? 맞아요. 맞는데? 비밀번호 드렸나? 응, 그랬을 수도 있어. 비번이 틀렸었네.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단가를. 10개 고맙습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이 능력? 능력 없는 남자를 네가 많이 만났었나?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능력이 없으면 그만큼 뭔가, 뭐라 그러지? 자기 발전이 부족했다고 봐야 된다. 너의 기준 능력은 어느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능력이 막 와 대박 부자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생일 선물로 이걸 사주고 싶어 가방 같은 걸 남자친구한테 오빠가 남자친구라면 오빠한테 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가방 사주고 싶다? 근데 얘는 나한테 그렇게 NS 초초기 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아티스트. 것만큼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막상 그렇게 되면 나는 더 비싼 거 사주고 싶어도 얘 능력에 맞춰서 사줘야 되는 거야. 얘 자존심 때문에. 뭔가 아니라고는 하는데 자격지심이 생기더라고 남자 입장에서. 알겠다 무슨 말인지. 그치? 이해되죠? 돈만 많이 벌면 돼? 미래가 있는 직업 뭐 이렇게 뭐 안정적인 직업을 좀 원해? 그냥 둘 다 겸사겸사 많을수록 좋지 당연히 어떻게든. 달에 최소 얼마 벌어야 결혼할 수 있다? 달에? 솔직히 개인 생각으로. 아 그런 거 계속 안 때려봤는데. 최소 적금은 500은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같이 달에? 못해서 나랑 이렇게 달에? 둘이 반반씩 내서 500씩은 적금을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400은 벌어야 된다 소리는? 최소. 그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게 결혼하고 싶은 상대는 솔직히 뭐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알아서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모으지 않으면 집도 계속 남의 집에 얹혀 살아야 되는 거고 솔직히 계산을 때려보면 지금 집 어떻게 사요? 그 정도씩 안 모으면 솔직히 둘이면 핸드폰 요금, 집세, 뭐 당장 전세를 살 거 아니니까 나 돈 없고 같이 못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연금 들어가죠? 보험비 들어가죠? 세금 나가죠? 뭘 모아야 나도 집을 살 거 아니야 같이. 현실적으로 대출이니까 갚아야 된다는 현실적으로 직장인이 500 벌잖아. 그럼 150은 세금이 빠지면 350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세금 너무 심해. 500 정도는 벌어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내가 나는 적게 낼게 넌 많이 내 이게 아니라
나도 그 정도 늘 테니까 그 정도 늘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최소한 150 되지 않아요? 500이면? 한 달에? 아니에요? 아니야? 아, 그래? 그러면 얼마 돼요? 와, 이게 다 보여? 세상 무식하네. 그럼 세무서에서 해주는 100 정도? 건데요. 아, 100? 100? 어. 아무튼. 근데 이거 뭐 나쁘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아, 나는 그냥 나 사랑해주고 뭐 손이 예쁘고 뭐 목소리가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엔 좀 그렇잖아. 너무 가식적이잖아. 아, 이왕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막상 그 말은 이렇게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꼭 안 벌어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바램이다. 바램이라는 거지. 능력 아예 외관은 안 본다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고 거의 안 봐. 이상해 뭔데? 그러니까 아 진짜 아야 얼굴하고 뭐 나 약간 목소리에 좀 심각해. 목소리 그거 있구나. 길어가지고 냄새 그리고. 향 아 냄새 아 코와 귀가 너가 약간 거기 그러니까 그 소리에 되게 그리고 냄새 막 이런. 이성균 같은 목소리야. 나 그런 목소리가 아니야. 좀 뭐라 그러지? 차승원, 이수혁, 뭐 한동근 약간 되게 야 네 얼굴 안 본다고. 야 차승원이야 이수혁은 목소리가 두껍잖아 다. 일단 얼굴 잘생겼잖아. 아니 얼굴은 아니 이상형은 그래도 말해보라며. 그런 거지. 근데 그건 좋아하는 이성상인 거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난 건 아니지. 그리고 난 뭐 진짜 키 나보다 작은 남자도 만나봤는데. 아 그래? 근데 걔는 능력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게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바뀌는 것 같아. 연애관이 자꾸 능력도 없는데 나보다 이제 키도 작고 막 이러니까 자격지심이랄까? 그런 문제로 되게 많이 싸우게 되고 연애는 최고 얼마나 오래 해봤네? 연애 제일 오래 한 거? 4년? 5년? 4년? 맥주 먹으면 안 돼요? 아 식구사 걸고 먹까 이제? 식구사 걸고 먹을게요 여러분들. 예.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초등학생분들 그 학생분들은 좀 들어가셔서 아이들을 뭐 부모님 아이들로 들어오든가 뭐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방학도 이제 계약도 한다는데 뭐 들어가십시오. 그건 귀엽다. 병몇 박혔네. 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나 이거 이빨로 되게 얇다는데. 이빨로 따? 다치잖아. 안 다쳐요? 진짜 얇다. 이거 근데 보여주면 안 돼요. 이렇게 가려야 돼요. 왜? 이거 보여도 되는 거야? 왜? 못 보여줄 건 뭐야? 아, 일단 이 얼굴이 좀 이상이잖아. 건강하구나. 아니 나 이거 진짜 잘했다. 건치구나. 맥주를 좋아하는데 여자 혼자 먹으려면 이게 없으면 못 따잖아. 그래서 따게 된 거야. 아니 진짜 병따개가 없으면 숟가락으로 못 따는 사람들 못 먹어. 아 멋있어서. 그래서 터득한 거야. 미안해. 맥주잔이 없어가지고 구입을 해놓을게. 있었는데 다 깨먹었나 봐. 아, 다칠 것 같은데, 오빠는. 나 그런 거 싫어. 나 이제 교정 두 달이면 끝나요. 그, 확답 받았어. 한 번, 나 따라하다, 이거 앞에 터져가지고, 여기 다 박혀서 응급실 진료 안에 있어. 안 따라하다. 하지마. 평화 감사합니다. 왜요? 맥주 있잖아요, 여기. 남았잖아요. 왜 그러고 있었던 거야? 맞아요. 이슬뚝뚝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너무 뭐. 나 이슬뚝뚝 먹고 취하는 남잔데?
진짜 매력 없다. 어? 술 갖다가 매력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얘는 나를 그냥 남자로 아예 1도 안 본다는 소리야. 그냥 술을 못 먹어서 매력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왜? 왜 술을 못 먹어서? 왜 말이야? 그거 있잖아. 단둘이 이렇게 조용히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술을 못 먹어 잘. 그러면 억지로 먹일 순 없잖아.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왜? 내가 그러면 나는 내가 이슬톡톡이나 브라도 소다로 너를 맞춰줄 수 있잖아. 짠만 해주면 되잖아. 뭔가 개수작으로 보이잖아. 왜? 응? 개수작이 아니라 진짜 못 먹어서 그런 건데? 아 진짜 못 먹... 아 근데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아 그래? 누가 술 잘 먹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술 잘 먹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 근데도 만났잖아. 응. 그러니까 혼자 술 먹기 시작한 거지. 아, 술 안 먹고도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술이 들어가면 약간 기분은 좋아져. 이 술이란 게 사람이 이렇게 막 어지럽게 하고 막 이런 막 알딸딸한 기분을 만들어주는 게 참 잘 만든 것 같아. 진짜. 아 주량이 나도 센 건 아니고 그냥 술을 이렇게 기분상 먹고 싶을 때 있잖아. 어. 나는 술을 못 먹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달달형님 어서 오세요. 갔으면 무리하는 거예요, 남수님? 어, 무리하는 거죠. 아, 진짜? 맥주 한 캔이면 약간 좀 어지럽거든. 근데 내가 정신 차려볼게. 아니, 아니, 그럼 못 먹으면 그냥. 아, 자존심일지. 키 165예요. 6년 하면서 BJ들한테 대치 많이 받았지, 솔직히. 한번 사건 있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그게 좀 크게 터져서. 아, 남자, 난 솔직히 잘 몰라. 난 솔직히 몰라. 언급만 하지 말라는 것만 나는 이제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 안 해. 안 하는데, 그, 내가 물어보고 싶은 남자 BJ한테 그냥 대시 많이 받았냐? 남 BJ들을 어울리지 않았고, 제가 방송을 길게 한 게 아니라 되게 좀 짧게 하고, 그니까 단타로 치고 빠져서 이제 사라진 거였죠. 한참 이제 물론 잘해야 됐는데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그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자 같이 살던 이제 BJ랑도 싸웠고 이래서 그냥 순간 탈퇴해버렸지. 너무 빡쳐서 성격이 너무 못돼서 그래. 그때는 욱하는 걸 참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 막 시청자랑 싸우고 운영자랑 싸우고 막 BJ랑 싸우고 막 이럴 때라서 이제는 안 그러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모를 거야. 모르는 게 좋아요. 호칭 정해주게 해주자. 호칭. 미션. 호칭. 내가 아, 송다영님.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호칭 정해주게 하자. 호칭. 호칭 미션 술 먹방. 벌칙이야. 벌칙. 호칭. 응? 호칭. 호칭을 정해서. 왜냐면 너도 존댓말 하니까 자꾸 이제 존댓말 하면 사람이 이게 거리감이라는 게 생기고 할 말 못 할 말 그게 좀 이게 안 되게 반말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나 세 개만 받자. 세 개만 받아서 사다이로 해가지고. 네, 알아서 올려줘봐. 나부터. 나부터. 전화로 하면 애들 또 암 걸리니까. 나부터 얘한테 얘기해. 호칭 정할 거. 아무거나 올려. 뚜니. 뚜니? 아, 전화로 해. 전화로 해. 아, 채팅은 너무 많다. 전화로 해, 전화. 내가 올려줄게. PC로, 모바일에 있는 사람도 어차피 전화 걸리지도 않으니까 나가지 말고요. 그냥 PC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 걸어줬으면 좋겠어. PC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 도 많이 좀 해주세요. PC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해주세요. PC에 있는 사람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하셔야 희봉님 방송 볼 수 있으니까 즐겨찾기도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아, 또 안 들리네. 여보세요? 왜 안 들리는 거야?
여보세요. 남순행님. 목소리 안 들려요. 알았어, 잘 들려. 목소리 안 들린다고. 들려? 어? 아이씨. 이 새끼들은 내 목소리를 꼭 들어야 돼요. 호칭만 얘기하면 돼. 그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 그냥 말할게요. 그래. 센스 있다. 센스 있네. 그래, 이거 말. 아,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그래, 안 야, 들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마이크가 갑자기. 왜 안 되지, 나는? 왜? 말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호칭이, 이제 그, 희봉님이, 남순님 매력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매력을 한번 느껴보라고. 네, 내려가 한번 느껴보라고, 자기야. 지금 되게 한숨 졌어. 내가 희봉, 아, 왜 마이크 안 들려, 안 되는 거야, 이거. 끊을게요. 끊는데? 아, 내가 자기야라고 하라고? 내가 자기야라고 하는 거야? 어? 마이크 왜 안 되는 거야, 대체 이거. 여보세요? 된다. 야! 여보세요? 네. 내가 희봉님한테 어떤 애칭? 이거 얘가 복귀법이니까 바로 할게, 그냥. 뭐였지, 그거? 생각하고 전화해. 빙딱 새끼가 생각도 안 하고 전화하네. 호칭. 무조건 그거 끝날 때까지 무조건 호칭으로 하는 거야. 알지? 전화 주세요. PC분들 전화 주세요. 모바일 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왜 안 되는 거야, 또 됐다가? 들리는 거죠? 애기야. 애기야? 오케이. 응. 애기야? 아, 오바이트 쏠려. 됐다 안 됐다 하네. 오바이트가 쏠릴 일이야? 어? 쏠릴 일이지. 애기야. 듣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야. 여보세요? 들리는 거니까 그냥 말해요. 마이크 이상한 것 같아, 상태가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냥 말하면 돼. 여보세요? 이제 희봉이가 안 들리는데. 나한테 여보세요? 안 들린다고. 야, 이 씨발로만 듣지 마 그냥. 여보세요? 이 새끼들 꼭 내 목소리를 들어야지 대답하는 새끼들인가. 왜 그냥 말하면 되는데. 희봉이가 나한테 애칭을 할 거 얘기하면 되잖아 그냥. 여보세요? 안 들려. 뭐 마이크 고장났나 봐 지금. 여보세요? 된 건가? 됐어. 마이크가 안 되는 걸 나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잘못이야. 근데 안 돼. 그냥 말해. 채팅창 방송 보고 있을 거 아니니? 얘들아, 형들. 응? 말해줘. 희봉 씨가 나한테. 마이크 또 돼. 이상하지? 들리죠? 여보세요? 들리지? 여자만 되네. 들리잖아. 들려요. 씨, 여자만 되고 남자한테 마이크가 안 먹어. 마이크가 상당하네. 나 병신 같아. 말해. 희봉이가 나한테 했지. 돌쇠? 네. 개 씨발로 제마. 아유, 씨발. 돌쇠. 애기야, 돌쇠? 어? 애기야, 돌쇠? 오케이. 아우, 존나 씨. 이제 정해진 거 어쩔 수 없어. 아, 죽어버리겠다, 진짜. 몰라, 내 생각엔 재미없어. 미안한데. 호칭? 나는 애기야. 돌쇠. 오케이. 애기가 호칭 받았어. 돌쇠라고, 오빠인데 돌쇠라고 부르기 좀 웃기잖아. 그래. 그걸로 가자, 그러면. 시청자들 원하니까. 뭐? 돌쇠, 마님. 만약에 이제, 오빠, 이제 호칭을 벗어나면 안 돼. 알았지?
마님. 난 존댓말이야. 마님. 난 존댓말을 써야 되겠네, 아까. 그게 뭐 존댓말이 싫다고 이걸 한 건데. 내가 존댓말 쓴 건 상관없죠, 마님. 이제 그래. 시작해. 이제 하나 이제 할 때마다 벌칙해서 이제 나중에 사다리 타가지고 벌칙 다 수행할 거야. 그래? 정신 차리고 해야 돼. 그래. 근데 나보다 돌쇠가 정신 차려야겠는데? 돌쇠야. 마님. 이렇게 해야지. 이거. 다치게 할까? 너 이빨 다칠 수 있어. NS 나니 모델링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기 아 그럼 다칠 것 같아. 나 줘 그냥. 아, 나 줘 나 줘. 애기가 칠게. 다쳐가지고 아파가지고. 어 건치야 건치. 이빨을 안 건드려서 그래. 근데 이빨 말고 어디 건드렸어? 어? 나 이미 방송에서 다 말했는데 서영한 거. 아 그래? 이미 근데 난 이제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뭐? 성형 오픈한 거. 왜? 근데 되게 보잖아? 너 사진으로 보면은 되게 성형 많이 한 것 같거든? 실제로 보잖아? 성형 그렇게 한 게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얼굴은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오픈한 게 조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기사 이제 이름만 쳐도 기사에 뜰 거 아니야. 옛날에 케이블 했었고 하니까. 너 뭐 케이블도 했었어? 쇼핑몰 할 때 이제 홍보 때문에 케이블 방송을 했었는데. 어 진짜? 그때 이제 어그로 끌리면서 너무 짜증이 나니까 어 나 성형했다 했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 맞아 너라고 아, 마님? 마님이요? 아, 예,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많이 미워. 두 번 했대도. 두 번, 두 번. 그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지. 기사는 지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 오픈된 걸 내가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은 하는데, 오픈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오픈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여자분들은 나를 이제 선호해주고, 또 이제 오픈한 것 때문에 뭐 좋게 봐주고. 예, 많이.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더 오히려 좀 뭐지? 거부감? 이라고 해야 하나? 예, 마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벌칙은 차곡차곡 모았다가. 한 방에? 그렇지. 한잔 하시죠, 마님. 그러자, 도세야. 복장까지 갖춰 입어야 될 것 같아. 왜지? 한복에다가. 아, 말하는 것 때문에? 뱅아야,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애칭을, 설명을 해줄게. 애칭을 왜 하냐? 2016-2016님, 별풍선 74개 감사합니다. 어? 색풍은 약간 옛날에 유행했던 거잖아. 조금 연식이 있으신가 봐. 아니, 지금도 재밌는데? 아, 진짜? 저... 연식 따진 거 떠나서 별풍선이 와 이거는 감자 믿고 74, 104 2016-2016님 별풍선 104개 감사합니다 204개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와 2016-2016님 별풍선 204개 감사합니다 와 333 뽀뽀뽀까지 와 이거 다 보여주려나 본데 그림? 아닌가? 미션이야 키키키키키 미션이야 키키키? 2016-2016님 별풍선 333개 감사합니다 드러냈어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형님 정신 놓으셨나 근데 감사합니다 형님 그 내가 왜 이거 미션 이거를 왜 하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벌칙을 받기 위해 벌칙 마지막 벌칙 어 뭐가 걸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받아들여줘야 돼 이게 복불복이야 솔직히 마님 돌쇠 이걸로 하니까 재미없지 내가 얘한테 야 이 미친년아 뭐 이게 호칭 이렇게 정해버려 니네가 그렇게 정해줬으면 내가 호칭을 이게 정하니까 얘가 나한테 뭐 딱 뭐 씨벌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이런 것도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 니들이 그 전화한 개 병신 새끼들이 재미를 없게 지어줘 호칭을 돌쇠 마님이 뭐야 씨벌 놈들이 말 같지도 않은 거 정해주니까 노름이 되는 거지 생각이 존나게 단순해요 술 먹이면 안 되겠는데? 어? 아니 그러니까
더백이면 아니 이게 충분히 재밌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 애기야 자기야 이런 거 정하니까 존나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근데 벌칙을 위한 그거야. 벌칙이 뭐길래? 응? 아 너 지금 내가 욕해가지고 그 네 방송이니까 내 방송 안 해서 욕하는 거야. 아 괜찮아 괜찮아 그거는 시원하게 상관없어. 아 근데 나도 욕을 많이 해서 많이 잘렸었어요. 아 진짜? 어. 아 근데 그 욕은 정당성 있는 욕을 했었기 때문에 운영자님이 일주일 정지 먹어야 되는 거를 하루만에 풀어드릴 테니까 하루만 자숙하세요 이러면서 메일이 왔었어. 좀 심하게 욕을 해서 보복전했어. 뭐라 했는지 들을 수 있어? 어? 들을 수 있어? 뭐라고 욕했었는지? 어, 나 이거 마이크 잠깐 끌게. 아, 걔가 아. 나 죽이려고 들었거든 완전. 아, 마이크 지금 켰어. 내가 근데 그렇게 못되지 않았거든. 아, 뭐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는 하나잖아. 내가 정해 뭐라고? 아, 내가 정하면은 이게 짜집게 해가지고 욕을 처먹을 수 있어. 명분이 있어야 돼. 시청자들이 이렇게 호칭을 정해가지고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 없이는 하면은 정지야 바로. 진짜 욕이란 거는 내가 못 정하겠어. 미안해. 죄송해요. 제가 입이 짧아가지고 내가 이거 미션을 안 할게. 벌칙 일단 내가 두 개 맞을게. 빼자 그냥. 일단 미친년 좋대. 어? 야 이 미친년아. 왜 이 미친놈아. 몇 개야? 아니야. 리폼한 거 저기 뒤에 있어. 좀 이따 입으면 되지. 어. 방송 제 목표가 있어? 내 목표? 어. 재밌어서 하는 거야? 방송이 재밌냐고요? 응. 근데 지금 다시 시작하려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지. 옛날처럼 시청자들이 많아가지고 채팅이 많이 활성화가 된 것도 아니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 전부 다. 처음부터 일세. 응. 그니까, 조금, 거기서 생각, 그거 생각하면 힘들죠. 재밌다기보다는. 솔직히 재밌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아. 그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니까 예전 팬들은, 물론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시집 간 분도 있고, 뭐, 남자친구 생겨서 잘 지내는 언니도 있고, 뭐 회사 생활이 바빠가지고 취업해서 지내는 언니들도 있고 뭐 물론 남자분들은 이제 연애하고 장가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거리감이 생겼는데 뭐 어린 친구들은 이제 군대 가요 누나 막 이렇게 연락하고 다 하는데 그 친구들 때처럼 지금이 안 되니까 더 막 재미가 없나 봐. 그때는 막 그렇게 잘 좀 소통도 많이 하고 만나기도 좀 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 내 비밀을 내가 정말 비번방 걸고 오픈을 하면 지금은 내가 비밀을 얘기하면 다 썰을 풀 것 같아 사람들이. 그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이 없어 사실은. 그 정도로는. 근데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뭐 자주 만나서 술도 먹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번방 걸고 썰 풀면 다 커버 쳐주는 거 알아서 뒤에서. 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나 보다. 술 좀 줘봐요. 나 벌칙 한 번이 더 오빠라고 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너. 나? 나 이해를 잘못. 이해가 오빠가 느린 것 같아. 나 좀 느려. 이해 안 됐어요? 내가 지금 말을 인정할게. 이상하게 한 거야? 아니 내가 좀 인정할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옛날처럼 방송이 재밌다고 느껴지진 않는다고. 옛날에는 방송이 재밌었다고. 그만큼 팬들이랑 소통 그 물론 고정 매니저나 믿을 사람이 없어. 지금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왜냐면 지금 내가 사고를 치면 그냥 그것만
면적인 것만 볼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그때는 그 사람들, 내 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나고, 이렇게, 소통하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거나, 채팅에서. 근데 아, 그때, 지금은 어. 내가 다 혼자 해야 되잖아. 아, 지금 약간 미운 오리 새끼니까, 약간 이게 오리 새끼가 돼가지고 이제 재미가 없다는 거구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낙동강 오리 아닌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동동 떠있는 것 같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줄 것 같은 느낌? 아. 뭐, 혹여나 가린 언니라든가.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이제는. 이제 멘탈이 별로 누가 무슨 말 해도 별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나로 인해서 혹시 잘못된, 뭐, 게 뭐 피해가 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방송을 하면서도 조심하게 되고 지루하게 점점 끌고 가고 아, 어. 그러니까 너무 조심성이 많아진 거지 어떻게 보면 아, 어. 옛날이었으면 그냥 막 치고 나갈 거를 그럼 옛날 너 시절 때는 제재가 그렇게 또 많이 없었잖아 제재가 있었죠 전 제재 엄청 많이 걸렸죠 욕 때문에 아니면 우상 때문에 아 우상 때문에 걸린 건 오히려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에 오히려 시청자도 없는데 걸렸고 예전에는 뭘 입어도 걸린 적이 없었는데? 의상이라기보다는 말실수가 잦아요. 제가 이거 뭐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난 이렇게 나와, 말이. 아, 나도 이렇게 나와. 주사 있어, 술? 주사? 집에 가요. 제일 가장 안 좋은 주사라고 생각해. 진짜. 아, 근데 진짜 그거는 가리 언니가 몇 번 당했어. 버리고 가, 나는. 나 못 살아야 돼. 근데 가리 언니 한 번 당했죠. 저보다 먼저 다 취하더라고요. 술벌이 진짜 안 좋다고. 근데 이게 밖에 있으면 사고 쳐서 그래, 내가. 내 성격을 너무 잘하니까 술 먹고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고를 쳤냐, 이거지? 술 먹고? 아, 나 이미지 되게 안 좋아질까봐 말을 못하겠어. 약간 정의의 사도병이 있어가지고. 썰 좀 풀어줘. 아. 너무 안 푼다. 아, 이럴 때는 내가 진짜 고추 달고 태어났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아. 진짜 오지게 풀어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다 말해주기가 힘들어. 여자라서 더. 나 이제 20대 후반이고 곧 서른인데. 조심스러운 거야. 덜렁덜렁? 너무하네. 아니 나 사람은 안 때려요. 무슨 소리예요? 근데 여자 남자 그런 걸 떠나서 응. 남나 여자 물론 내가 여자를 안 태어나봐서 응. 안 살아봐서 이론적으로밖에 일을 못하지만 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가 그냥 조심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냥. 지금 좀 주변에 신경 많이 쓰지. 그러니까 하면 뭐 가족, 응. 친구, 뭐 언니들 응. 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나를 아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는다고 피해받는 게 너무 싫은 거지, 이제는. 나는 괜찮다니까, 진짜. 누가 나 이렇게 뭐 해도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는데. 너 얘기를 해봐. 내 얘기? 그거. 나한테 뭐 궁금해요? 성형 말고. 성형은 이미 내가 오픈했어요. 이거 또라이 버릇을 얘기해달라 이거지. 술 또? 하나만, 약한 거 하나만 풀어봐. 아니, 그냥 이렇게 썰인데. 그니까 예전에 우리가 막 나는 뭐 가린 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클럽을 이렇게 다니는 성격은 아니고 이제 작년인가 한번 어떻게 클럽 잠깐 들렸어. 근데 남자애가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뭐 이렇게 날라가 진짜로. 아, 이거 뻥튀기 날렸어? 그 가린 언니가 너 그러다 진짜 맞을 것 같다고. 나 남자한테 욕해도 돼요 여기서? 19금 걸렸잖아. 아, 식구는 걸렸다고 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욕은 우리가 그러니까 너가 되게 지금 많이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프리카 돌아와서 네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 있나 보다. 아직 뭐 그, 어느 정도 욕은 그 괜찮아. 살짝은. 이 씨발 새끼가 정신 나갔나 이런. 어딜 먼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근데 잡았던 게 클럽에 가면 남자애들 좀 사상이 좀 특이한 게 당연히 날 만져도 된다고 생각해. 만져도 되는 여자가 온다고 생각하고. 약간 그런 게 있나 봐.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남자 비하하는 거야, 너? 비하는 아니야. 그런 애들이 있다고. 이렇게 한 거야. 어느 정도까지 만져줘요? 나 여기. 그러니까 옆까지면 나한테 밑가슴이야. 그래, 맞아. 그잖아. 이게 가슴이 없으면 없는 건데, 있으면 만져지잖아. 이게 느껴지잖아. 거기서 너무 화가 난 거지. 그럼? 그래? 그런 거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래가지고 네가 때렸다. 근데 클럽만 가면 싸움이 나니까. 아. 남자 근데 그게 여자들은 괜찮아. 여자들은 뭐 내가 피해가거든. 여자들이 이렇게 시비 걸면 난 피하거든 무조건. 웬만하면. 근데 오히려 남자들이랑 시비가 많이 붙어서 언니가 듣고, 언니가 무서워게 나보고. 듣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네가 얘기해서 손해 본 얘기가 하나도 없어 지금. 지금? 당연히 네 몸을 터치해서 너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 거고 이 씨발 새끼가 나가는 게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이 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너는 그 정도로 참았다는 거에 오히려 더 얘기를 잘했다. 그죠? 야, 이거 했으면 내가 여자였잖아? 나 이거 했으면 그냥 배때지 차갑게 했지, 나는. 근데 안 들리니까 좀 특징이 내가 한번 방송에서 물어봤어. 여자를 이렇게 막 만져도 된다는 생각을 하느냐고. 혹시, 그러면 근데 어떤 시청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려고 클럽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클럽을 간다고 해서 그니까 여자들, 클럽 가는 여자들에 대한 비하가 너무 많다고 나는 그 예시를 해주는 거거든. 그니까 그거 말고 없어? 당연한 얘기. 아, 어떤 썰을 풀기 바라는 거야? 아니, 그냥. 나는 사고 칠 준비 돼 있어요. 근데 뒷감당할 수 있냐고. 네 방송이야, 난 상관없어. 내 아니, 방송이라서?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아, 너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 약간 뭐, 이미지 안 나고, 이미지 챙기는 건 좋다 이거야. 당연히 방송이니까, 여캠이니까, 여자고.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지.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나 차라리 말해줄게. 왜냐면 나는 근데, 솔직히 막, 귀뚜라미 씨. 미치겠어. 아, 귀뚜라미 있잖아. 귀여워. 나 벌레 안 무서워가지고. 만져봐줘. 잡아다줘요? 어? 잡아다줘요? 응. 진짜? 잡아봐, 손으로. 잡아주면 뭐 해줄 거야? 이렇게 잡아다주면? 나도 잡아, 나 널. 날 잡지 말고, 뭐야, 그 손으로 안 잡혀. 그래? 귀뚜라미를 잡네, 손으로. 어디 갔어? 어? 내 몸에 올라왔어. 어, 나 그거 나 만지는 거 싫어해 나는. 안 만졌는데 지가 올라왔어. 보이나 여기? 내 몸에 올라왔어 지가. 먹을 수도 있어? 아니 먹진 못하지. 귀뚜라미 먹어. 어떻게 먹어? 메뚜기는 먹어봤다. 미안한데 내 마리 처먹었거든. 진짜로 먹었어? 저 살아있는 거 그냥 그대로 잡아가지고 나 먹으랬어 돼가지고 빙의해가지고. 얘 밖에 풀어주고 올게. 어? 아야야 장난하지 말고. 아야 여기다 냅둬. 방생시켜줘야지. 방생, 아, 여기다 시켜, 여기. 여기 방생이 아니야. 아, 여기다 돼, 여기다. 여기. 아, 그 죽이는 거잖아! 아, 뭐, 남이사, 내 귀뚜라미야. 여기다 담아놓으라, 여기다. 오빠가 여기다.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여기다 담아. 여기 물통에다 담아놔. 아, 죽이는 거.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유거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애완용이 남순이는 잡지는 못 하는데 잘 먹어요. 거기다 담아놓으라고. 얘 들어가기 싫다, 어떡해. 네가 손으로 넣어야지. 일로와. 가자. 못 잡는 거 많다 사이즈. 너무 도망가 오빠. 네가 못 잡은 거야 이제. 응? 들어왔다. 귀여워. 아픈 것 같아. 근데 나 안 그래도 아까 오빠 친구가 진짜 뭐 만져요 이랬는데 조금 미안했어. 어? 아. 나한테 밀어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런 거 같아서. 근데 다 할 거 했는데? 어, 할 거 다 했어. 근데 괜찮아. 지금 엄청 빨간데? 응, 괜찮아. 정신력으로 버티면 돼. 성형 어디 있냐? 눈, 코, 가슴 했어요. 잘하는데 좀 추천 좀 해줘봐. 알았어. 응? 얘기 안 해도 돼. 뭐? 여자들, 여자 팬들 좀 있단 말이야. 아, 여자 팬들 있어도 상관없는 게. 난 근데 기사체도 나오니까 어떻게 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거 제일 후회하는 거고. 코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아, 내가 코 딱 보고 있잖아? 되게 이뻐. 아니, 나 근데 진짜 실제 코가 나. 이게 화면이 어떻게. 화면이 이상해. 안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 남순이 그거 한번 얘기해줘요. 뭐. 제가 저 실물 괜찮다고 했어요. NS 다처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실물이 괜찮다니까요, 혹시? 실물로 아, 봐야 돼요, 진짜. 사람들이 안 믿어. 사진을 찍어서 여기서 보여주면 돼, 지금적으로. 해서 예쁘면 된 거지. 맞아, 근데 해서 예쁘면 되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코를 했다고 하면, 봐봐.
이거 동영상이에요? 아니 그냥 한번 탁 눌러. 이렇게? 아 이거 내 폰이 아니라서 나 보지 마요. 내가 알아서 찍고 이렇게 소통해. 화장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나 왜 이렇게 부은 거지?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이 상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가슴이 너무 작게 나오는데? 아니 진짜로 내 건 되게 크게 나온단 말이야. 기승전 응? 기승전 승부심이었구만. 맞는데 나 승부 같은데. 근데 이렇게 봐도 늙어는 왜 이렇게 늙고 이상한 거 같지? 기승전,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솔직히, 여자 비자이 중에, 가슴이 작으면 볼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막 김태희급으로 안 예쁘면? 예쁘지 않는 이상? 근데 솔직히, 가슴이. 노출을 하고 커야 좀 보긴 해. 사실, 우리가 여자 비자이로서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게, 몸매 말고 뭐가 있겠어, 사실. 요즘에 이런 말 좀 그런데, 너 그거 돼지 양양이라고 알아? 17살 그 역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 그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2,000명, 3,000명씩 봐. 어린 역캠? 어. 고등학생? 17살? 고1인데? 고1이 뭐 어떻게 했는데? 얼굴 이만해. 응.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거? 설명할 게 있어? 고1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매력 아니야, 매력? 맥주 좀 넣어줘. 진짜? 아, 진짜? 나 잘 몰라가지고, 내가 진짜 거짓말이고, 다른 방송을 안 봐요. 실제로 아는 뭐, 가린 언니나, 뭐, 이번이는 이제 뭐, 떠나셨고, 그리고, 효승이, 효승이랑, 여기 효승이 강황전 남는다면서. 저 알아? 나 친구야. 근데 어차피 돼지양양도 이제 거품 빠져. 거품 잠깐이야. 이 시간이 너무 짧은 순간에 이렇게 고정 시청자를 만들 수가 없어. 아 효승이랑 옛날 술 먹다 친해졌어. 술 잘 먹더라. 나는 못 먹었었어 그때. 효근이 친한 이제 있네. 아, 뭐 가린 누나 말고. 근데 그게 뭐라고 하지? 가린 언니는 거의 날 완전 날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아, 나 이걸로 따면 돼. 이거, 저, 밑발 나갈 수도 있어. 아니, 나 이거 따면 돼. 전지. 오, 되네! 근데 왜 아까 못하는 척 했어? 아니, 난 이게 없으니까, 딸 게 없으니까. 전지, 출할 출신이라서 그래. 아니, 박가리님, 하트님. 어, 가리 누나. 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아, 가리 누나 어서, 아, 가리 누나 어서 오세요. 가리 누나, 너 오실래? 언니가 나보다 더 걱정하더라고. 왜? 어? 언니는 나만 보면 걱정해. 많이 실수할까봐, 언니. 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남이사. 뭐, 누나, 지금 누나가 검사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무슨. 아니야. 본인 근데... 방송이나 걱정하지. 뭐, 들어와가지고, 뭐, 왜 또 오지랖 떠는 거야, 누나. 어? 잘하고 있는데. 난 공주야, 언니한테. 어? 아, 근데 내가 말했잖아. 진짜 잘 챙기더라고. 가린 누나를 진짜 잘 챙겨주더라고. 옆에서 보는데, 아, 이런 동생은 내가 가린 누나한테도 얘기했어. 진짜, 이, 언니, 이게 잘 챙기는 거 보니까, 예의가 있는 친구 같다고. 수원비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련이야 울 거면 울고 뭐 오지랖 안 떨 거면 안 떨고 사랑. 방송 안 하나 봐. 안 하고면은 너무 누나 와서 한번. 언니 방송 안 하고 어? 있어요? 모바일로 들어왔는데. 근처 살잖아. 뭐 여기 뭐 역삼동인가 뭐 논현동 살. 아니야 강남권 안 살아요. 안 살아? 응. 아 그래? 어디 살아 엄마? 뭐 수원이야? 아니 경기도야? 전북 살아요? 어디 살아? 비제이들 다 강남 사는 거 아니에요, 캠들? 아니죠. 어디 살아? 저도 그냥 근방이에요. 차 타고. 언니랑 나랑 가까워서, 근데 언니도 좀 그쪽에 있어서. 가리님 온단다, 남순아. 어디? 언니! 거짓말 하고 있네. 희봉이 풍선 많이 받으면, 뭐? 아니, 풍선 많이 받아서 내 방송 퀴즈 다 제대로 안 켰는데도 받았어, 많이. 남순님이 챙겨줬어요, 언니. 힐봉이 풍선 많이 받으면 감.
너만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친동생 아니네. 왜? 누나 오면은 누나가 오면은 알아서 풍선이 더 터지지 않을까? 아린나트 수민님 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멀리 왜 멀리 못 봐 누나? 어? 왜 멀리 못 보는 거야? 언니가 걱정해요. 뭔데? 걱정해요. 대박 사건. 가리 누나가 술을 못 먹는다고 알고 있어. 근데 오빠보다 잘 먹을 것 같아요. 배틀 뜨자 오늘. 응? 떠서. 가능하겠어요? 어? 진짜로 가능하겠어요? 정신. 가린 언니가 진짜 정신력으로 버티는 스타일이고. 정신 빡딱 차려야죠. 진짜 정신력으로 버티는 건 가린 언니고. 나는 솔직히 술을 좀 잘 마시고. 아니 술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 못 마셔. 근데 정신력으로 버텨 약간. 에이 그건 잘 마시는 거야.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면. 사람들은 취한지 모르는데 나 내 눈엔 보이지.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주사가 별로 없는 스타일이야. 누나 의상 안 챙겨야 돼. 여기 다 준비돼 있다. 간 온다고 어? 카톡 보래. 언니 카톡해요 그냥. 어. 아 주소 좀 찍어줘 다시. 뭐 왜 이렇게 친절해졌어? 어? 아무래도 뭐 머릿수 하나 더 있으면 더 좀 낫지 뭐. 언니 방송하는 건가? 언니 카톡 할게요. 왜 이렇게 누나가 와서 희붕이 좀 죽여봐. 언니 나 절대 죽이지 않아. 아 진짜? 나에 대한 그 뭐 이미지나 뭐 소문이나 뭐 이런 거 뭐 들어본 적 있어? 이미지가 혹시? 솔직히 아주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들어본 거 있으면 그냥 까도 돼. 아 들은 게 아니라 예전에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 제가 되게 유의 깊게 봤었어요. 왜냐면 남캠 때 아니면 남캠 때. 아 되게 봐봐 맞잖아. 나 여캠도 사셔서 진짜 좋았다니까 얘들아. 아, 좀 아 진짜 근데 솔직히 성형 전에 좀 이상. 아 진짜 캠 그렇게 못 맞춘다 이랬어. 봐봐. 아니, 평화... 나 말하지 맞죠? 잘하지 말고. 너무 좋아서 그러지. 아 진짜.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때 내가 나는 그때는 조금 남캠에 훔쳐본다기보다는 그때 뭐 좀 되게 지금은 핫한 BJ들인데 그때 완전 미치었던 그런 분들이 내 방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 밑에 이렇게 BJ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구나 해서 내려보다가 보게 되는데 되게 잘생긴 거야. 근데 되게 못 맞춘 거야, 뭔가를. 걔는 그때 못 맞췄어. 허접해 보였어. 허접해 보였어. 당연하지, 못 미쳐. 근데 되게, 그 당시에도 되게, 사람이 솔직히 시청자가 적으면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 어. 근데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막.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나는 방금 화단처럼 와가지고. 어. 야, 여기 앉아. 골프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3명도 안고 그러나? 아, 채팅창 없어도 돼. 여욱씨 남순. 아 여러분들 채팅창을 그냥 없애면 될 것 같아. 없애면 될 것 같아. 아 진짜? 오케이. 그 내장. 17cm. 제부찌 많이 먹었는데. 그래, 누나 근데 삼배주마 가야지. 삼배주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먹었어요 지금. 아니 조그만 잔. 오늘 무슨 난리 나. 아니 봐봐. 내가 술을 취해도 뭐 정지당한 선이나 수위는 안 넘을 테니까. 작은 잔. 그런 건 나한테 걱정하지 마. 볶음 보여달라고. 작은 잔. 작은 잔? 언니 삼배주 작은 잔으로 주길래 작은 잔. 작은 잔으로 맥주 세잔 삼배주 주길래 했어 언니. 잘 도착하신 듯 하니 자러 가보겠습니다. 가린님. 그냥 먹고 같이 자자. 잘 사실. 자요. 누구 언니 팬이었어. 가린 누나. 아 진짜? 아 그래? 내 하나도 안 보여. 나 이 글씨야 잘. 아 진짜 읽어줄게요. 나만 바보 됐다고? 아 진짜 전잔을 개 패고 싶다. 남순이 강철이야. 옷 뭐 어쩌고저쩌고 못 자겠어. 안 자고 안 자고 여기 발 앞에 여러분들. 네 별풍선 게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아니, 나 왜 바보 됐다는 거? 아니야. 뭘 바보야. 골프링님 별풍선 아니야, 10개 감사합니다. 10개. 아, 내가 와서 뭐 장난치는 거지. 뭘 바보가 됨. 네, 여러분들. 아, 네, 어서 왜 자꾸 어서 오세요, 그러냐? 누나, 술 먹어? 아니, 나 소주 못 먹어. 나 그냥 맥주만 먹으면 안 될까요? 나라만 먹는 거야, 무슨 언니가? 수원비니님, 아, 비니 오빠, 100개 고마워, 오빠. 좀 더 싸줘, 오빠. 비니 오빠 좀 더 싸줘, 뭐라고? 저거 너무 좋다. 희붕 하트, 남순 하트, 가린 너무 좋다. 아, 진짜? 뭔가 우리 되게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아니, 좀 별론데, 저거.
우리 기다리고 나 기다리고 있어 오빠. 어? 언니 와서 좀 아 너도 오빠구나. 아 맞다 맞다. 좀 화이팅 있고 업된 분위기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아 진짜? 근데 누가 나한테 오빠라 하잖아. 어 그렇지. 아 조용해. 오빠라고 해 그냥 오빠라고. 아 나 너무 지금 피곤해지겠는데 지금. 쌍 시술을 해 언니. 쌍 시술을 쌍 시술을. 아 나는 방송하다 쌍 시술을. 나 이런 잔에다 주는 거야? 어, 삼배주. 컵이 없어. 삼배주. 여기 여러분들 고만, 고만. 여기 담배째 겁나 많아요 지금. 없어. 아 시술가. 여러분 나 진짜 저한테 담배째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센스 없이 진짜 이거 먹으라고 나는 근데 원샷을 못 하는데. 담배째 없어? 보자. 있어? 아 진짜. 원샷을 못 하는 시술을 못 갈 아닌 사람. 나 근데 여러분들 원샷을 진짜 못 하는데 좀 끊어서 마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술을 잘 못 하는데. 그래 트름 인정. 아 진짜. 중간 트름 알았어, 인정. 알았어. 흑기사. 아니 안돼 누가 누구한테 웃기사 미안해 내가 왜 웃기사 아 우리 남자 한 명 더 부르자. 아 너무 내가 또 저의 또 그걸 챙겼나요 여러분들. 남자 나 먹을게요 일단 여러분들. 남자를 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친한 너 친한 사람 누구 없어. 악어밖에 없어. 친한 남자인데 유일하게 악어 하나 있어. 그럼 악어 불러. 악어 노잼이야. 뭐? 가리님 조금만 드세요. 아, 저 조금만 먹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키피즐기님 별풍선 네, 11개 감사합니다. 아, 나 너무... 아, 알겠어. 얘들아, 물타기 좀 하지 마, 물타기 좀. 내가 좋아하는 남자 BJ 부를 거야. 악어. 부배님. 나 그거 얘기했어, 우리 그거 본다고. 아, 씨, 배불러졌다. 잠깐만. 근데 참, 이런, 이 와중에 이런 얘기를 좀 그런데. 응. 이거 하나 뺄까, 이거를? 다 먹었으니까. 아프리카 그래도, 응. 그 5년 차 이제 접어든 사람으로서, 응. 나도 이게 어깨동으로 본 게 있고, 이게 방송 많이 봤잖아. 진짜 선비화 되긴 했어. 응? 택비들기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그 덕에 내가 큰 것도 있지만, 맞아. 좀 많이 선비화 됐어. 맞아. 옛날엔 진짜 누나 시절에 너 시절에 약간 막 싸우고 이런 거. 아, 야, 너 헬파티 이런 게 너 존나. 너 W 시절 아니 모르지. 언니 절대 안 써. W 시절 야동의 천국이었어. 지금 그리고 파이도 존나 줄어가지고 다 대거 BJ들 다 유명 BJ 다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나 먹기야. 돌려먹기 시점이 아니지. 절대 공감 하트님 별풍선 어그로 끌리는 쪽에 시청자 몰리는 시점이라니까 유입이 안 돼서 우결 한번 더 해야 되겠어. 누구랑? 얘랑 해. 어? 제부찡? 응. 나 다 먹었어요, 님들. 진짜 어그로. 진짜 어이없어? 나 근데 다 먹었는데, 나 지금, 이제 집에 간게 아니라. 약간,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진짜 갈게, 나. 딱 있어. 딱 철구,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철구, 감스트, 봉준, 뭐, 러너, 또, 로이조, 뭐, 보겸, 뭐, 몇 명, 이게 빼고는, 어그로가 안 끌리면 시청자가 진짜 안 나와. 맞아. 그 몇 명만 빼고 진짜. 맞아. 가린 하트 수미님 별풍선 10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솔직히 근데 능력이 없다고도 표현을 해야 되겠지. 이거? 왜? 잘하고 있잖아. 엄청 잘하고 있잖아. 아 뜨거우니까? 오자마자 먹고 있어. 우리는 좀 미리 마시고 있었으니까 우리 지금 아 그냥 뭐, 먹는 거 말이지. 우리 맥주 4병 깠어. 야 너네 다 먹은 거 같아. 잘 먹은 4병 깠어. 이게 돌쇠님이 다 드셨어? 남수님이 다 나는 원래 낯가림이 처음 보면 있는데 두 번째부터 없어졌어. 언니 진짜 확실히 그거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편안했대. 편안해. 나 처음에 낯가림 되게 심해. 아 약간 먹는 거에 약간 좀 그거 있어. 집착 있어. 나 잘 먹는다고 술? 아니야. 되게 아까 못 먹는 척 하다가 심폐. 배고팠나 봐. 애기튜브가 그 관리 좀 해줘요. 네, 애기튜브님이. 그 탑이 비하하거나 뭐 탑 팬들 비하하는 거는 전해주세요. 그것만. 해주세요. 이간질만.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 아직까지 BJ가 BJ가네. 진짜. BJ도 얼마나 힘든 직업인데 여러분들. 극한 직업. 그래, 비하하고 바람나고. 아, 나 어저께 다른 방 남자랑 에넨사키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너무 웃긴 게 셋 다 역해만이랄까봐 미드보소. 어떤 분이
택디드시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어떤 남자 BJ가 억울함을 끌면서 와 나는 별풍선 1개 받았는데 너는 뭐 10만 개를 받았네? 라고 방제를 했나 봐.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아니 BJ가 뭐 받을 수도 있지 맞잖아. 그렇지. 아니 그게 자기 그런 수도 있지. 아 그런가? 응. 아닌데 그렇지 않 그, 아니 그런가? 근데 그 지방 둘 다 지방이잖아. 둘 친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그런가? 내 생각엔 그래. 왜냐면 난 그분이랑 너무 봤었잖아. 진지충인가? 아, 막 되게 막 언니 근데 모든 게 선해서 그래. 전자녀를 끌 바에는 내 방송이 아니라 전자녀가 이게 어느 정도 오디오를 좀 채워주는 게 있는데 핵비둘기만 어떻게 좀 쳐내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제 비둘기 형님 별풍선 너무 감사한데 적당히 그 좀 그 나 뱉었어 뱉었어 낼 거야? 계속 쏘지 마세요. 예. 형님 때문에 지금 이게 이 사정이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나 근데 남동생 진짜 레알 남동생 바꿔 아, 진짜? 진짜 희신이 희신이 저 비둘기 형님이 나 이거 하니까 애들이 되게 예쁘다 그러더라고. 나 이거 좀 할게. 비둘기 형님만 조금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있어야 되겠다. 오늘 방송했어? 했어. 그래? 요즘에 어떻게 뭐 잘? 아니 뭐 잘 되고 안 되고가 뭐 제가 중요한 뭐 그런 시기는 아니고. 아니 그 요즘에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 애들이 좋대. 애들이 나 이거 좋대. 아니 방송은 잘하고 있냐? 수원비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냐 이거? 비니 오빠 10개 고마워.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닌 듯한데요. 마마. 저랑 나랑 저번에 이번 때 별로야. 나랑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뭐 역효과가 나고 이런 건 없었어? 아니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아니 나는 그거보다 너란 사람을 알게 돼서 좋아. 너가 얘가 그러니까 남수님이 진짜 여러분들 진짜로 막 뭐 알려주고 할 때 나 진짜 감동 먹었잖아. 완전 진짜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뭐 약간 가린 뭐 하트 수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미안한데 가린마마 물결표 누나 마마 나는 이쁜 사람한테만 잘해. 아 진짜. 아니 근데 얘랑 나랑 전혀 남수님이랑 저랑 전혀 연락을 뭐 하거나 그런 적 없는데 그건 뭐 굳이 말 안 해도 다 내 시청자들은 아는데 강점팬들 아는데 나는 누나를 여자로 보긴 봐. 보긴 보는데 그냥 그 삐삐고 가자. 내가 아 여자로 보긴 보는데 아 삐삐하자 삐삐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나 이거 그냥 나는 누나를 그냥 거짓말입니다. 나는 누나를 그냥 뭐 아 그냥 뭐 BJ랑 만나고 싶지 않은 거지 뭐. 자 여자로 어떻게 하는 거야? 올려봐. 뭐? 해봐. 이거 안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만약 내가 알았어. 이거 내가 만약에 진실 나오면 누나 댄스 한번 쳐주고. 알았어. 나 안 하면 누나 알아서 벌칙할게. 알았어. 박가린을 한 번이라도 여자로 본 적이 있다. 아 기다려봐 여기 좀 보채지 마. 알았어. 진짜. 나 좀 잘 보채줘. 해봐. 박가리 한 번이라도 여자로 본 적이 있다. 여자로 생각한 적 있다. 아 그럼. 얘랑 사귀면 괜찮겠다 생각해 본 적 있다. 여자로 본다까지만 가자. 여자로 본다. 그래 알았어. 여자로 본다. 여자로 보지 당연히. 나 신났다고? 아니 뭐 내가 신나야 해야지 지금. 돈이 별로라며. 봐봐 여러분 거짓입니다 봤죠? 여러분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모함입니다. 이거들 거짓말입니다. 내가 말했잖아. 나 남순님이야. 나랑 1도 안 엮일 수가 없다. 아니 여자로 보긴 봐. 보긴 보는데 뭐 여자지. 난 성별이 여자지. 여잔데 약간 그 이상은 아니다 이거지. 아 그래.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나 벌칙 뭐 할래? 너 원샷 해 원샷. 이거? 아니 너 남순 로겐 하자. 남순 로겐. 좀. 방송을 이렇게 했는데 남순 로겐 지겨운데도 이걸 또 보자 그러면. 아니 나 보고 싶어. 나 남순 로겐 좋아. 남순 로겐 별로. 남순 로겐. 같이 추자 그러면. 남순 로겐. 아 나랑 같이 추자고? 응. 같이 추자 그러면. 맨날 두 남순롱이 이거. 야, 뭐 시켜야 돼? 어? 뭐, 할 게 없어. 그치? 아니, 그냥 하자. 아, 난, 이거 시청자들 안 지겨운데, 내가 지겨워서. 아, 진짜? 나도 토끼송 지겨워. 솔직히, 알지? 본인은 지겨워. 나도 토끼송 지겨워. 애들은 볼 때 토끼송. 나 토끼송 6년 했어. 지겨워. 맨날 해도 좋잖아. 그럼 우리만 지겨운 거야. 가자. 남순롱이! 남순롱이! 좋아! 남순롱이!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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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빈말이 커마 대마리 참이라 커마 어? 왜 뭘? 아 힘들어. 아 맞다, 장아. 아 힘들어, 장이 아프다고. 아 힘들어. 아 이제 바꿔 앉아. 이게 더 편해. 아 힘들어. 그거 줘봐. 이게 좀. 나 이렇게 배려해 준다니까. 게스트를 어? 배려하는 방송. 유튜브 구조사에서 9만명. 근데.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야 우리 이제 옷 갈아입고 와야 돼. 네네스 초초기 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역행대전 오셨다고. 근데. 자꾸 이상한 거로 봐. 일로 와. 왜 나. 안 보이잖아. 응. 아, 나 왜 이거를 떠가지고 또 오늘. 아, 나 너무 아파. 이렇게 써야 된다. 아, 리포, 이거를 입는다고? 마지막 옷이야. 이게 내 거야? 이게 너무 심한데, 이거. 이게 오빠 거. 이게 내 거. 원하는 거 없사님? 와! 원하는 거 없사님? 500점을 찾아왔어. 와! 잠깐만, 개벽당 어디 갔는데? 반팔이 너 거야. 원하는 거. 이게 오빠 거네. 반팔이 너 거야. 그래. 오늘 여러분 방송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아닌데? 그지네. 애들이 이게 내 건데, 개벽당 어디가, 어떻게 오린 거야, 대체? 몰라, 이거 오린 대로, 그린 대로 오려준 거야. 일단 갈아입자. 언니 진행하고 있어. 나 방금 봤어, 방금. 나 진행하고 있어, 라고. 같이 갈아입을까? 알았어. 댄네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행하고 있어. 티에티에 우리 남순이 역김 1위 다워. 아, 문 닫아줘. 나 가리면 앞에서 갈아입지, 뭐. 그래, 그래, 이렇게 해. 우리, 우리는 뭐, 오는, 별볼 것도 없는데. 그래, 볼 것도 없는데, 빨리. 어? 대충 갈아입고, 뒤에서. 가만있지 뭐. 아휴. 나 남자인데 무슨 뭘 가려, 뭐. 운동 좀 해야겠다, 너. 어? 운동? 아, 미안한데, 운동. 나 추워가지고 오늘 많이 깨입었거든. 응. 오빠, 형 오빠랑 사이. 어, 나 배고팠냐고? 어, 뭐. 빨간 거 봐, 몸 빨간 거 봐. 어, 싫어. 몸 시뻘건 거 봐. 뭐야. 무슨, 왜, 딸기야. 온몸이 다 시뻘게 지금. 그 와중에 등에 힘주고 있어, 등에. 여기, 이 뭐라, 이 근육을 뭐라 그러죠? 이 근육이, 이 근육이 힘주고 있어. 어, 기립근. 아. 스팸이냐? 아. 옷 어떻게 입으라는 거야, 이거? 예쁘면 이상하게 돼 있어. 아. 누가 남순이 때렸냐? 아, 스팸 너무 웃기다. 너무 심하다. 언니. 오! 이렇게 만든 누가 만드는 거야? 오빠가 만든 거야. 이번에 진짜 말랐어, 여러분. 봐봐. 아니, 아까 근데 허리가 24.8이. 야, 이거 뭐 이걸 노래 좀 틀어야겠다. 잠깐만. 있어. 있어. 역시 진행자. 내가 각을 해줄게. 각을 입어 봐. 창파 있는데. 가만 있어 봐, 여러분들. 뭐 해야 되죠? 뭐 야시시한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자. 자, 이제 내가 빠질 때니까 네가 들어오면 돼. 이 약간 벗고 있을 때 들어오면 돼. 그럼 이 각이 나오니까. 아니 이게 옷이 언니. 어 이제 들어가. 이제 네가 들어가. 속옷이 다 벗고 왔어. 들어가 봐. 아니 이거 뭐야? 내가 리포를 생각해봐. 아 이게 뭐야 무슨 나 고지랑 저고기? 이게 뭐야 이거? 야, 리폼 괜찮게 했지? 약간 그지 같아. 형들, 딱, 괜찮게 했지? 뒤돌아봐. 위험수위가 있다. 뒤돌아봐. 위험수위가 있다. 딱 괜찮게 해줬지, 딱! 어? 내가, 역시, 내가 쇼핑몰. 키리끈. 괜히 사장이 아니야. 괜찮아, 괜찮네. 아, 근데. 우리 잘 어울리네, 둘이. 그지 커플 같아, 약간. 커플로 입고 있으니까 잘 어울리네. 테이프 붙여야 되겠다. 아이고, 여기 속옷 보인다, 큰일 났네. 나 앉으세요. 아, 이거 너무. 너무 그런데 이거 근데? 근데 너무 그 너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까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하거든요. 아 진짜로? 끈 거야. 너 왜 이렇게 저 방송을 도와주는 거야? 너에게 남는 게 뭔데? 왠지 알아? 어?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본인 방송. 해피들기님 별풍선 280개 감사합니다. 나 근데 이거 속을까 봐. 아 그러면은 이거 뒤를 이거 테이프 좀 줘봐봐 나도. 나도 테이프 달라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개판이야 형이? 나 집에 갈래. 이거 왜 이렇게 개판이야? 야, 이 방송 왜 이렇게 개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럴까봐 온 거 아닙니까? 아니, 19금 원래 이랬습니까, 여러분들? 이럴까봐 온 거 아닙니까? 뭔 짓입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 뭐? 아니, 뭔데, 이게 지금? 어? 헬파티, 헬파티, 진짜. 이거. 카프 초코맛. 아, 역시 사람은 다시 오는 게 아니었어. 하나 더. 전부 잘 줘. 하나 더, 하나 더. 나 텐션 좋다고? 아, 또, 살아있지, 또. 계속 줘야 돼. 나 텐션 좋아진다고? 하나 더. 내가 여기서 텐션 잃으면 안 돼. 둘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어? 컨텐츠야, 누나. 아, 이 컨텐츠야. 아, 진짜. 아, 내 옷도.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나는 그러지 마. 나는 내 옷 만들고 그러지 마. 나?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머리카락 가림돼. 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만든 거 잘 만들었다. 니가 만든 거. 아, 머리카락 가림돼 있네. 아, 진짜? 완전 맛있네. 나 테이프로 다 붙였어, 언니. 난 하지 마. 어? 메이크업 안 해. 이거 어디서 끊니? 나 가르쳐줘. 와, 이거, 어? 이거? 보인다. 너무 야한데? 이거 흘러내리면 어떡해. 테이프로 붙였어, 언니. 보여? 언니, 언니, 봐보라고. 괜찮네, 괜찮네. 괜찮겠다. 여기가 느껴져. 나도 붙였어. 아, 내 옷은 좀 하지 말자, 얘들아. 아니, 그지 커플 같아, 약간. 좀 그런 게 없잖아. 나 리폼 진짜 잘한 것 같아. 잘 팔리겠다. 어, 근데 이거 진짜 잘했다. 내가 제일 동생 같다고, 그지? 뭐, 오빠 같고. 근데 이걸 언니 같지? 나 원래 좀 동안이 했어. 나 묶을 수 있지. 어떻게 묶을 건데, 이거? 좋네. 나 괜찮네. 힌트인데 이걸 내가 이렇게 리폼 했다고. 괜찮네, 괜찮네. 이거 지송 오빠가 잘해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아까 세모를 했는데 하트로 해놨네. 그래, 괜찮네. 오리기를. 자,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아프리카 위하여. 예. 위험하다고. 이 옷이, 아니, 이거 지금 테이프로 다 붙여놨어,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이쪽으로 와. 이제, 어머, 어머! 이쪽으로 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재부찜! 어머, 어머. 봤어? 상남자 같이. 이쪽으로 와. 아니, 누나 안 보이잖아. 언니 안 보일까봐. 의자 높여줘. 내가 처음에 이쪽으로. 왔을 때도, 제가 처음에 남수님이 합방을 왔을 때도, 희봉이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갑자기? 아, 진짜로. 진짜로. 나에게 관심이 없고, 희봉님한테, 어, 희봉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느꼈어, 맞지? 맞다, 아니다. 그런 거 같기도 한 것 같기도 한 것 같기도 많이 취했네. 실수하네. 살짝 내려. 안 받아주네. 여기. 이라. 안 받아. 이라. 이걸 내려고? 안 받아. 그냥 그 살짝 내려. 여러분들. 배 이게. 안 받아주네요. 내려도 안 가리시는데 이게. 좀. 아니야, 근데 진짜 진심으로 진짜 내가 같이 왔었잖아 합방을 왔을 때. 근데 처음에 근데 나한테 어 이분도 뭐 BJ신가 뭐 물어보더라고.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BJ라고 했더니 되게 관심을 가지면서 둘이서 얘기하고 솔직히 맞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희봉한테 집에 가는 길에서 야 남순이 너 괜찮은 거 아니야? 아 진짜 진심으로 내가 어, 남순이 너 좀 괜찮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언니 아니에요 뭐 이러더라고 진짜 분위기 업 시키라고? 그랬다라고 아, 그거 약간 그거 말하는 거 그거 진짜? 챙겨줬던 거 음료수. 음료수 챙겨주고 막 커피 안 먹었다 그러니까 잘 삐죠 원래 잘 삐죠 아니 잘 그러고 내가 커피 안 먹었다고 레시피 나는 안 주고 다음날 다른 여자 BJ한테 레시피 바로 줬더라 와 나 상처받아가지고 레시피가 얼마 안 되고 이거 봐 희봉이한테 레시피 준 거 봐 나 레시피 자기 혼자 레시피 먹으면서 거기는 물 먹었어 이렇게 방송 언니 나 아까 귀뚜라미 잡았어 잡으라고 진짜 잘했어 시키면 다 해야 돼 남자 내가 잡은 거야 뭐. 아, 나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 풀어봐. 나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 진짜? 풀어. 나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 진짜? 나 이런 거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 언니는 민트맛을 무서워해, 민트맛. 왜? 민트가 뭐야? 먹을 수도 있어? 아, 미쳤냐. 야, 먹기도 하더라, 중국에서. 귀뚜 왜? 네 마리 먹었대. 야, 하나도 없어. 산 거. 어? 산 거 네 마리 먹었대. 산 거 먹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컨텐츠는 그럴 수도 있지. 아, 이런 거 먹기도 해요, 여러분. 고영양, 고단백. 나 없어. 식용이야, 식용이 또. 나 없어. 와, 터지겠다, 진짜. 재부찌개 여기 이런 것도 떼주고 그래, 먼지 같은 거. 오해 살까봐. 아까부터 보였는데 안 떼주고. 아, 괜찮아. 오해는 무슨 오해야. 뭐 오늘 살고 죽을 것처럼 해, 그냥. 언니, 언제 제발 조신이 좀 살라면서 나한테. 오늘 살고 죽을 것처럼 해. 제발 나 뭐 조용히 살라고. 재부찌개 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오늘. 에, 내가 가야 되면 가고 나네 뭐 나 자리 비켜줄 거 아니야 언니 오길 기다렸어 이 아, 밝은 진짜? 에너지가 너무 필요했어 아 저는 밝은 에너지가 필요했어 저는 원래 여러분들 저는 언제 어디 무슨 자리에 있던지 저는 되게 원래 이래요 원래 언제나 밝아 우리 이렇게 희봉이랑 나랑 이번이 이렇게 셋이 잘 만나거든요 근데 이번이 조용하고 희봉이가 조용해서 불러 그러고서 부르자 씨 다 부르자 씨 다 불러 그냥 다 불러 오늘 씨 파국의 날이다 이번이 부르자 언니가 내일 아타로 가야 된다 내가 지금 여기 온지도 모를 텐데 아니 나는 언니랑 항상 연락을 하거든 근데 난 너무 이게 내가 방송을 하다 급하게 와가지고 언니한테 연락을 못했어 희신이 같은데 전화 희신이 같아
진짜. 어, 말리는, 도... 말리는, 만약에 옷이 막, 뭐, 짜증나고 막 이런 동생, 남동생 짜증날 수 있거든. 남동생? 어, 아, 뭐, 옷 갈아입고 뭐, 그러면 갈아입고. 아니, 괜찮아. 내 남동생 잘 아는데? 남동생, 쿨해. 남동생 쿨해. 마미가. 아, 그래도 막상 또, 또 동생 아니야. 내가, 또. 내가 고추바사사 치킨 시켜주니까 좋아하더라고. 고추바사사? 국내 치킨. 남편 잘 친하지, 다. 응. 아, 오늘은 그래도, 오늘도 그래도 밥 같이 먹었네. 같이, 그, 혼자 먹는 거 싫어하잖아. 우리가 친했어요? 아, 그때 그 얘기했잖아. 뭐가? 밥 혼자 먹는 거 싫어한다고. 내가 이런 밥에, 이런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되게 그게 많거든. 음식을 좋아하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 누나한테 연락해. 가끔씩 뭐, 밥 먹고 하자. 그냥 하는 소리야, 여러분들. 나 성격 좋다고? 아니야, 나 성격 안 좋아, 라고. 남순이 나한테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준, 이렇게 해준,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남순이 진짜 착하게 나한테 캠슬 좀 다 알려주더라고. 근데 이번에 전화를 했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경비가 미쳐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는데. 엄마 같다. 내 딸이 됐다. 맥주 씨. 맥주 여섯 병 어딨어? 나 있는데. 그래? 와, 맥주 여섯 병이나 먹었어. 언니, 나 얼마나 뻣뻣한지 알죠? 어, 얘 좀. 아까 저 요가했어요. 얘 다 좋은데. 얘는 다 좋은데, 여러분. 아, 근데 왜 이렇게 캠이 너 왜 이렇게 얼굴 이상하게 나오니? 그, 아까 남순님도 그렇게 얘기해줬어. 아니, 캠을 잘못 건드려서 나 정말 바빠졌거든. 뭐, 깜짝이야. 아니, 얘가 실물이 훨씬 나아요, 지금. 어, 그래, 맞아. 뭐, 가린 누나도 이쁘게 생기긴 했어. 아, 뭘 이쁘게 생겼어. 뭐, 이런 거 생겨야 돼, 역캠 하지. 난 뭐야? 난 스무먼트야. 그래, 너는, 너, 괜찮아, 미드가 괜찮아. 여러분들! 장난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을 유일하게 정말 열심히 만지는. 아니, 근데 내 팬들은 내가 이런지 알아, 다. 나 팬들은. 다 내가 이런지. 가슴 만져? 어, 진짜 당연하지. 내 가슴만 보면 아니야. 자꾸 만져가지고 내가. 우리 내 만지고, 그래? 만지고, 뭐 같이 사우나 가고 다 그렇지. 그래, 나 거세하고 나도 합류할까? 그냥. 아니, 여자애들이 막 여시같이 막. 우리 속옷도 같이 입거든. 이런 사이가 아니에요, 얘랑 나랑은. 거의 뭐, 거의 진짜. 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나는. 진짜로, 자부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온 거는 아까도 잠깐 그랬지만 얘도 물론 나한테 너무 잘하지만 나도 우리 동생이 그냥 언니 왔으면 좋겠어 해서 온 거야 진짜. 알았죠? 근데 친구 나밖에 없어. 아니 한 명 더 있어. 우리 지방에 있을 뿐이야 언니. 언니 친구가 나밖에 없어. 민경이 있어 한 명. 부분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깔아줘. 한 명 있어. 뭐, 누나 울타임 좀 잡게. 그거 인생극장 인생극장. 그거 그래, 깔아줘. 울타임 잡게. 아,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왔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제가 시켰어요. 어, 들었어. 그 얘기를 했어. 어, 먹고 놀길래 내가 놀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고. 너 요즘에 경쟁 어떤지 아냐고 내가. 놀지 말면서 PT 모델로 돈 벌었죠. 어, 그리고 합동 방송도 내가 이렇게 추진하고 그랬지. 그래서 좋아하는 동생이고 또 잘 됐으면 좋겠어. 나 진짜 얘가 잘 됐으면 좋겠어. 얘는 잘 봤어. 되면 매주 봤어. 어. 어, 얘는 진짜 잘 되면 나한테 진짜 너무 지금도 잘하지 더 잘하래. 그래서 나는 가린 하트코크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끝이야? 운영자님이 약간 이게 주의해주길 바란대. 나? 이거 19금? 그래, 이거 바라기 짜리 15, 이게 19금? 한번 보여줬으니까. 이게 진짜 19금이야? 아니, 근데 운영자님. 안 돼. 언니, 봐봐. 아니, 그, 남준님 방송 항상 조시하시나봐요. 안녕하세요. 8년차 박가린. 사람에 따라, 봐봐. 그가 그 얘기했다니까.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왜 나는 19금이냐니까. 그 네가 죄야. 네 몸매가 그래. 좋은 게 내 죄야. 내 몸이 너무 야하다. 어. 네 몸이 야한 게 죄인 거지. 맞아 맞아. 운영자님들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어? 이렇게. 아니 그래도 네가 죄야. 네가 대역 죄인이라고. 아니 근데 19금 걸었는데. 누나가 죄야. 네, 몸매 왜? 좋은 누나가 죄라고. 아이, 뭐, 나는 뭐 그냥 뭐. 운영자님들한테 따질 게 아니야. 누나가 죄야. 뭐 몸매 누가 뭐. 좋게 태어나래? 나는 뭐 그냥 뭐. 맞아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나 맞아. 죄야, 똑같은 옷을 입어도, 어? 죄야, 누나. 왜,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여러분들? 뭐, 일 날 것 같아. 나도 잘생긴 게 죄야. 완전요. 온다, 온다, 지금. 진짜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응? 나 많이 먹었어. 아, 나 지금 겨드랑이 보여줘. 애들 너무 좋아한다. 알았어, 얘들아. 왜? 얘들아, 왜? 겨드랑이 패티시랑 발 패티시 있는 사람 있어요. 아, 나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나는 역캠역캠한데. 저 이모. 야이 시부레야. 나 언니가 너 때문에 역캠역캠 뭐라고? 뽀꼬빠 500개 고마워. 뽀꼬빠 비타 500. 김뽀꾸. 우리 뽀꼬빠 최고. 김뽀꾸. 김뽀꾸. 왜? 너 야 남자한테 좀 얘가 애교가 많은데 남자한테 애교를 안 부려요. 김뽀꾸. 김부. 그리고 방송을 잘 못해. 그래서 내가 지금. 재미없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었거든요.
어? 예전 같지 않게 내가 소심해졌다고. 아, 진짜로? 아, 맞아. 너희 언니, 팬들이... 언니한테, 혹시 나 제일 친한 사람들도 피해갈까봐 무섭다고. 그 얘기했어. 뭐, 엎었어? 시켜. 원래 진짜 내 그림 막 쓰레기처럼. 아니, 아니. 이거 하나 그리는데 5시간 넘게 걸려요. 어, 부럽다고, 부럽다고. 아니, 남수님이 친한 남자가 없나봐요. 맨날 올 때마다 남수님만 보고 가고 좀 그러네. 아까 그 지성 오빠 이따 갔어. 누구? 지성 오빠. 아, 그 오빠 말고. 지성 오빠. 얘들아, 말 좀 들어주지 마. 아까 나랑 엉덩이 그거 풍선 게임. 아, 진짜로? 같이? 아, 진짜? 왜? 싸대기 맞았어, 오빠한테. 아, 진짜? 그랬어? 지성이 어때서? 지성이. 아니, 아니, 멋있다. 멋있는데. 아, 너네는 왜 그러냐, 진짜. 너네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실수가 좀 할 실수가 있다. 난 내가 여자, 내가 여자였잖아? 난 지송이랑 결혼했어. 지송 오빠 맞잖아. 지송 오빠 맞죠? 아, 그래? 응. 돈이 많은 거 보네. 근데 왜 자꾸. 아니. 사람이 헌신적이야. 한 여자만 보고. 진짜 여자의 과거도 안 따지네. 아, 그러면 좀. 난 과거를 좀 따지는 남자가 좋아. 난 과거를 좀 따지는. 침 뱉지 말고. 과거를 좀 따지면 뭐. 같이 얘기도 하고 좋지 뭐. 인정? 프로맨스. 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남수님이. 내가 쏜다, 키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쏜다고 하길래. 가리님, 어디서 술 먹다 왔어요? 방송 끝내고 온 사람은. 아니, 저는 원래 술을 안 먹어요. 왜냐면 술을 안 먹고도 맨날 이렇게 잘 놀기 때문에. 아니, 사실 말했어. 나랑 있을 때 많이 먹는 거. 어, 맞아. 그랬어? 그런 말 좀 하지 말지. 그랬어? 어, 진짜로, 여러분들. 저는 원래 이래요, 원래. 원래 좀, 저는 잘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 그런데. 지송거는 지송거 지송오빠 아니야? 오빠 이름이 지송이야? 어, 지송 맞지 않아? 아니 아니지 이 본명은 따로 있지. 아 진짜? 응. 지송 지송이랑 부르는 거 맞잖아. 아까 지송이라고 했는데. 박지송 닮아줘. 지송이. 아 지송. 아 진짜? 아 그렇구나. 우리 언어 커플이야. 어? 브라더 색깔도 똑같고. 나도 커플이야. 빅시지, 빅시. 나도 커플이네. 오늘 똑같죠, 우리. 나도 커플이야, 사실. 하트 절대 공감. 스팸이야, 스팸. 별풍선 11개. 브라자 아, 절대 공감님 11개 감사합니다. 저 미안한데, 라자가 없어가지고 나. 이번이까지 있었으면 우리 그냥. 그러면은, 그러면은 라자를 줘. 내가 입고 올게. 이번이도 진짜 웃긴데. 이거 벗어줄까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이번이도 진짜 웃긴데. 어? 벗어준다고. 풀어서 달라길래 벗어준다고? 장난친가? 어 그럼 너가 좀 그렇잖아. 나는 그냥 집에 가는 걸로 이제 벗어주고 집에 양도해주고 집에 가는 걸로. 아 괜찮아. 아야 너 대체할 거 저거 시끄매야. 너 저거 줘봐. 너 막 나간다. 저거 줘봐. 뭐 암 적국대 줘봐. 암 적국대. 뭔데 이거 어.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이거라도 대체 뭐 당당한 자신이야. 양 적국대 이거 남자 거잖아. 이거 팬츠가 오빠. 이렇게 오래 생긴 게 아니야. 오빠 남자 거랑 여자 거랑 다르게 생긴 거 알아요? 몰라요. 여자 건 더 커요. 아니 저, 이 오빠 적국지 봤어 안 봤어? 봤어. 진짜 봤어? 너 재부 씨 봤다고. 재부 씨 이거 남자용. 재부 씨 바꿔 볼까? 재부 씨 재부 씨 이거 맞긴 해. 아 바꿔 볼까? 양 적국지 지금. 남순 오빠 지금 귀에 눌려서 나한테 아니야. 아니, 눌리고 그런 사람 아니야. 아, 근데 내가 좀 방송과 현실이 다른 사람이야. 아니, 너 알잖아. 아니, 내가 방송 약간 아니 방송과 현실이 다른 사람이야. 방송에서는 막 아, 막 까린데 막 하잖아. 현실에서는 막 말도 안 하고 레스비 하나 들고 있잖아. 이렇게 레스비 하나 들고 방송 끝나잖아. 레스비 하나 들고. 누나 저도 뭐 방송 하는데 처음에 힘든 거 많았는데 메네스 나미 모델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오! 내가 그만 마셔. 나도 18년이나 했는데 나한테 화상한데? 뭐 힘들고 이랬는데 누나 뭐 이러면서 아, 뭐, 아 저는 그랬어요. 그랬어요? 저는 이거 안 되면 어, 막말로 얘기해서 멜로 깔짝깔짝 대고 이거랑 뭐 그러니까 원래 아니지 내가 원래 아니 저기 해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제가 진짜 그래도 아프리카 진짜 한 두 달만 딱 해보고 안 되면 접으려고 내가 어, 그래요? 막 이랬지. 나 처음 보니까 내가 조사. 아니, 근데 누나, 내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누나도 나한테 뭘 물어봤을 거야. 나 그 뜬금없이 얘기를 하잖아. 아, 그럼. 않나? 그러면서 레스비 혼자 막 마시면서 나는 목말라 죽겠는데 나 커피 겁나 좋아하는데. 야, 먹어. 야, 아예, 아, 어, 어, 야, 어, 야, 앉아. 야, 앉아. 어, 앉아. 알았어. 앉아. 나한테 맞지? 나한테 나 그것도 듣는다고 내가 또 듣는다고 또 새 거 주면 안 되냐? 또 한 거 준다 또 한 거 준다 혼자 오늘 남순 오빠 너덜너덜 듣는다 이러면서 나는 내가 했잖아 택시를 기다리면서 내가 이야기를 왜 듣고 있지? 나는 팟빵이 끝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레스비를 주면서 얘기하길래 아 내가 그때 생각했지 아 친구가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들어줘야 돼 아까 뽀뽀했어 둘이 너랑? 아니. 누구랑? 지수랑. 아, 그런 거 얘기하지? 진짜 입술로 뽑고. 알았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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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원이 풀렸어? 죽어도 연 없지? 어. 나 이거. 그럼 됐어. 내가 근데 말을 하려고 했어. 레스비. 어. 레스비 나도 좀 줘. 달라고. 레스비 한 매 쳤네, 지금. 근데 먹는 거에 되게 예민해. 어, 나도 예민해, 예민해. 진짜 심하게 예민해. 맞아, 맞아. 말하고 팩폭지 안에 풀었네. 저 여러분, 저 커피를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 아니, 설탕 들어간 거 잘 먹잖아요. 아, 2번 있어? 2번님? 기우님 채팅창에서 진짜로 2번 있어? 아니, 아니야. 나 끈 거야. 그러더라고. 낚시잼. 시켜서. 응? 낚시잼. 취했어. 이미 취했어. 어? 아니, 나는 뭐, 어? 나는. 그래, 나는 지금 휴대폰이 저쪽에 있단 말이야. NS, 남이 모델님, 별풍선 11개, 아, 감사합니다. 11개 감사합니다. 가린 희봉 남순 오늘 너무 이쁘다. 아, 어? 뭔가 건강 누군데? 어? 가, 남순님 팬. 어, 라미 모델. 아, 라미 모델님, 아까 강태 잘못 드신 분. 아, 저희라? 응. 아, 좀 봐도 되니? 나도 몰라. 아, 좀 봐도 되네. 아유. 남순이가 이렇다? 아니, 내 걸 켜줘서 말이야. 아까 남순이가 이렇다. 아니, 다 읽어줬어. 아, 진짜. 아이디까지. 하나 얘기해줄게. 남순이가 이렇다. 내가 아닌 거야. 근데, 나도 별풍선 요즘 못 받아. 어, 아까 내가 몇 개 받은지 들었는데. 나 식당 밖으로 밀려났어. 카톡으로 들었는데, 몇 개 받은지. 별풍선 뭐가 중요하니? 그럼. 그래.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너 몇 개 받았어? 와봐. 아니에요. 몇 개 받았어? 너 많이 받는 거 알아도 나 요즘에 진짜 못 먹고 산다. 나 뽀꼬바 듣고 있는 옛날에 박가린이 아니지? 요즘에 역캠이 너무 많아. 2016-2016님 별풍선 10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래 했고 약간 나는 1등도 했고 나 요즘 마인드가 바뀐 게 뭐냐면은 노력할게. 아프리카를 떠날지언정 좀 재밌게 하고 싶어. 아, 눈치 안 보여. 근데 말할까. 오빠는 정말 일처럼 하는 것 같아요. 일처럼 했는데 이제는 좀 즐기고 싶어. 떠나기 전까지 재밌는 일이 없을 것 같아. 아니야, 앞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떠날 때 떠나더라도 즐기다 가고 싶다. 아니 근데 오빠 지금 충분히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방송으로. 괜찮아. 눈치 너무 안 보고. 그래. 이제 지금도 비즈니스야, 지금도 비즈니스. 1년 8개월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나는 앞뒤가 똑같아서 방송 딱 끝나잖아. 또. 그래, 그래 언니는 앞뒤 이만큼 나온 만큼 뒤에도 이만큼 나왔어. 아, 나도 봤어. 열받다. 아니, 남순이, 나 근데 아까 그 얘기 했거든. 언니 뭐. 처음 왔을 때, 옛날에 나 방송 시작했을 때 잠깐 봤던 그 이미지 그대로라서 너무 멋있는 것 같다고. 어, 진짜? 근데 그건 맞거든. 반한 눈빛인데? 아니, 반했다기보다는, 그때 아니, 내가. 아, 제부증이랑 만날 거 안 만나. 그때 내가 내 가슴 자꾸 만지지 말고. 뭐 맨날 만지는 거. 아니, 제부증은 장점이 뭐냐면. 나도 왜 자꾸 만지는 거야? 남자 여자를 안 보잖아. 아니, 언니는 되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온다? 아, 제부증은 장점이 뭐냐면. 정말 피곤해. 제네스, 남이 모델이 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만지는 거야. 남자끼리도 아니야. 여자끼리도 아니야. 언니 방송에서 내가 이렇게 딱 짜잔 하다가 그럼 뒤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왜? 안 돼, 안 돼. 미안한데. 아니, 트럼 할 때 이쪽을 좀 해줘. 냄새 나니까. 미안한데 15일 방송이니까 알아서 해. 아 그래? 아, 그래. 이렇다니까 이제 분량 다 뽑고 이러면 이제 끝날 때 됐잖아. 그럼 이러는 거야. 아, 뭐 알아서 해. 둘이 알아서 해. 뭐 나는 뭐 자 그냥 저거 자. 운영 방침은 여자끼리도 안 돼. 우리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자 그냥 저거 봐. 아 진짜? 이제 끝났어. 야 얼마나 피곤하겠니 맨날 아, 이거 근데 아프대 아까. 그래 이봉아 이렇게 맨날 한다고 생각해. 우리야 뭐 이렇게 놀러 와서 재밌지만. 난 그렇게 안 해. 아니야. 아, 진짜? 그래, 내가 빠지면 완전 쓰레기지. 그래, 왜, 맞아. 왜 오빠 빠지면 쓰레기라고 생각해? 남순이 빠지면 시청자. 우리 여기 그냥. 네, 지금 여기 존내 우리 이거 몇 개만 훔쳐가자. 시청자, 500달이 시청자. 시청자. 응. 나 휴대폰 좀 갖고 오게. 킹지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주 없어. 언니, 왜 이번이 왜 불러요? 지금 우리끼리 재밌게 놀면 되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 희봉 가린 이브셋이 논썰 좀 풀어주세요. 무슨 맞아. 무슨 논썰이 뭐야? 우리 셋이 논썰 좀 풀어주세요. 이태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번이랑? 우리 셋이 논 근데 진짜 내가 하나만 말할게. 이브 언니는 같이 놀면 말 안 해요. 그리고 나도 잘 안 해요. 가린 언니 혼자. 나 혼자 그냥 다 떨어. 제가 근데 미안한데 쟤 뭐하니? 혼자 놀아요. 우리가 이렇게 노는 모습. 약간 이언니 혼자 신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나는 항상 신나 있어 항상. 이번이랑 나랑 되게 조용히 혼자 이렇게. 사실 아니 뭐 둘이 노는 모습. 아니야 근데 우리끼리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우리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언니? 아니 씨, 저 채팅창 졸라 메인. 살렸어. 언니 사우스파이 됐어.
왜 찍는 거야? 미안! 우리 뒤통수 왜 찍는 거야? 봐봐, 너는. 우리 너무 귀여워서 찍은 거야? 아니. 얘 이렇게 작게요,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작게요,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작게요,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자꾸 내 가슴 때린다고. 자리 바꾸자. 좋은 거 같이 때려. 자리 바꾸자. 내 가슴 너무 때린다. 아니. 아니, 오빠! 준비됐어? 얘 진짜, 얘 너무 순진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준비됐어? 응. 맞을 준비됐어? 아저씨, 앞으로 여기. 말할 때마다 한 마디랑 다섯 대씩 때리고 와가지고. 나 지금 가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 씨, 겁나 웃기네. 그만해, 진짜. 조명 습관이 이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술 없는 거야, 집에? 아니, 집에 가져올게. 얌순이 술 만들러 간다. 아니, 언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언니, 여기서 봐봐요.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나 핸드폰 한번 줘봐.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게. 언니가 어떻게 나오는지. 언니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 웃기다, 진짜. 이쪽이지. 이렇게 가서. 언니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바보 같은 게. 아직까지 볼게. 이렇게 했어. 얘 진짜로. 아, 얘 진짜 이렇게 착한... 했다니까? 언니 방금 이렇게 했다고. 아직까지. 너무 착해. 야, 진짜, 이런 여자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현우야. 이런 여자 만나야 되는 거 아, 이름이 현우야? 아니, 너무, 너무 다 알아. 나 현우라고 저희들 부럽히자. 아니, 진짜 이런 여자. 아씨, 딱 걸렸네. 여러분들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 나 근데 진짜, 지금 진짜 글씨가 진짜 안 보여. 아직도 몰라, 아직도.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여러분. 아니, 나 가슴 몇 대 맞으면 되는 거야, 이제? 나면은. 내가 뭐라잖아. 아, 저 꽁짜 가리고. 아, 근데 너무 귀여워. 내가 모르고. 어. 남순이라서. 나 별로 안 친하니까. 성을 까먹었어. 남현우가 아니거든. 내가 남현우라 그랬나. 아, 남현우. 긴장했어, 지금. 남현우 아니라. 아, 그래. 아, 이렇게 안 친해. 아, 나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겠다. 우리 둘이 친한 거라서 그래. 아니, 너무.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여러분? 아직까지 몰라. 아직까지. 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게 있나 봐, 진짜. 나도 네 남동생이 네 방금 봤으면 얘기해라. 내 남동생 그 사람 거밖에 안 봐요. 부배, 철국, 턱형. 어, 아, 진짜? 어, 내 남동생 그거밖에 안 봐. 아, 진짜? 그렇게 재밌대? 그랬어. 언니가 이렇게 주구나! 리스트 초기 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러자! 아,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하십니다. 최고야. 아, 어쩐지 흥쾌히 한 걸음에 오시더라. 내가 쏜다 크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쩐지 한 걸음에 오시더라. 오늘 온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자! 당연하지. 이때 맞지. 아,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당연히 왜 때문에 왔지? 여러분들 명탐정 코난 놀이 하는 거야, 오빠? 응. 바바바밤 바바바바밤 빵.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오해. 진짜 봐봐. 방금 봤지? 가린이 채팅 잘 읽네. 역시 프로는 프로. 이게 나 안 보여. 근데 하나도 안 보여. 아까부터 말했어, 내가. 저는 여러분들 무슨 일 있어 채팅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줘봐요, 머리띠. 언니, 근데 그 말해줘. 나 눈 진짜 안 좋다고. 상남자. 내가 말해줄게. 나 눈이 진짜 안 보인다고. 이거 봐, 재부지. 내가 쏜다. 안 보인다, 말해줘. 내가 쏜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야, 둘이 우결 각이네. 다른 누나 내일 조명 채팅하려면 희망이겠네요. 여러분들. You and I. 나 가, 나 집에 가. I play. 나 집에 간다. 종이야, 이렇게 미리 종이 봐. 나 집에 간다. 집에 간다, 너네. 어? 나 집에 간다. You and I. 쉬었다 봐. 합방 치트키. 채팅 잘 안 보인다 말이죠. 아, 그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금 얘 안 들린대. 가면 안 돼. 가지마. 어디가? 나 지금 나 이렇게 산업 수파에 취급받고 난 못 있겠다. 난 못 있겠다. 산업 수파. 지금도 왜 산업 수파야? 지금도 몰라요. 얘는 이렇게 순진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모른 척 하는 거 지금 다 알고 있어. 지금 스팸 돼가지고 나 간다. 나 그렇게 하는 게 뭘까? 나 여기 못 있겠다. 눈코입이 안 보여. 별풍선 나 여기서 못 있겠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코입이 있는데 남순이는 눈이 없어. 찍어대요. 여기서 어디가? 이렇게 착해요. 뭐라고? 뭐 나 다시 말해봐. 여기서 보면 내 지금 내 시점에서 내가 쏜다 키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코입이 다 있는데 남순이는 눈이 없고. 조명 세팅하러 간다. 잡아라. 코가 좀 커, 그래가지고. 짠! 넌 진짜, 친한 언니가 나인 걸, 넌 진짜. 너무 감사해. 그래, 너는 진짜 오늘 내가 알았으면 넌 진짜 클럽. 사랑해, 그리고 행복해. 클럽 하면서 클럽.
잘 어울리네 둘이. 어. 아 남순님 안경 쓰니까 훨씬 낫네. 코도 잘 안 보이고. 아니 내가 자꾸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언니가 진행해. 내가, 난... 내가 진행할게. 내가 진행할게. 하지 뭐. 너 열심히 하지 마. 화장실 갔다 올게요. 난 미안한데. 어. 뭐 이렇게 보지 마. 미안한데. 힘들어. 이렇게 보지 마. 지금 아니, 힘들어. 자. 힘들면 자. 응? 힘들면 자. 너 많이 취한 것 같아. 자. 응. 내가 진행하고 내가 끌 테니까. 어, 텐션 떤다고요? 에이, 뭐. 아, 사실 전 여러분들, 어른스럽네요. 나이가 많아요, 제가, 제일. 오신 분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뽀꼬빠, 왜? 지금 많이 취했어요. 지금 남순이 많이 취했고, 희봉이도 좀 약간 취기가 올랐고, 버스 타라고, 버스. 어. 아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윤영태님 전화 오니까 하지 말고. 폰 검사 한 번만. 무슨 폰 검사? 누구? 아니 그런 사생활 그런 거는 아무리 남순님을 좋아해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 뭐라고? 명치를 때리라고? 왜 때려? 어. 야!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핸드폰 줘봐. 네 핸드폰 뭔데? 너 핸드폰. 아이 그러지 마. 왜 그래? 사진 첩 봐봐. 아이 뭘 사진 첩 봐. 나 아무것도 없어. 갤러리 한번 보자. 네 갤러리 한번 보자. 네 갤러리야. 응? 뭐 치웠어? 응? 네 갤러리 보자. 네 갤러리야. 너 자꾸 그러면 내가 카톡으로 너 따는 수가 있다. 아, 왜 검거해라, 사진 좀 나. 나는 투명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나 지금 3일째 밖에 안 나갔다가 지금, 여기 온다고 지금 나온 거야, 지금. 맨날 우리 집에 얘가 와. 그래. 그래, 좋아. 우리 우정이 레시피 짜나자. 그래, 레시피 짜나자. 이거 뭐, 내 거. 새 거가 뭐야? 한이. 이게 새 건가? 이게 아니다, 이거다. 새거. 내가 쏜다, 키읔님. 아,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응? 남순아, 너 자면 조명 다 털린다. 야 내가 쏜다 너! 내 방송 블랙이야 너! 조용히 해 너! 너! 내가 지금 말하는 척하면 다 보고 있으니까 남순아 정신 차려라 다 털린다.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흰색 조명 3개에다가 조용히 하세요 지금. 어? 예전보다 많이 캠 조명 실력이 많이 줄었어. 아 좀 줄었어. 맞지? 인정? 저번에 왔을 때 별풍선 10개 엄청 잘 나왔는데. 엄청 잘 나왔는데. 얘 마냥 좋아해, 마냥 좋아해. 언니, 언니 와서 그래. 언니 와서 그래. 열혈 팬 해주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언니 와서 그래. 돈을 줬다, 다 뺏긴다. 열혈 팬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잠깐만, 봐. 뭐. 너 왜 저 조용해, 봐. 알았어, 알았어. 난 박가린이 와서 줬다! 어, 그래. 나도 좋아. 나는 박가린이 와서 줬다! 그래, 조용히. 정말, 진짜, 내가 진짜, 아. 박가린이 왔어요? 왜. 박가린이 와서 줬다! 어. 아이고, 마음이 없네.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이라고?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나 아이고, 노래 잘하는데, 노래해주고 싶다. 내가 진짜. 노래해줄까요? 한국해. 노래 틀어도 봐요. 아, 노래. 뭐 할까? 노래 할까? 나? 지금 술 한잔 했어. 아, 술 한잔 해요. 지금. 지하 노래? 그래, 아, 이번 노래 아니면 술, 뭐. 그래, 그거예요. 지금 술 한잔, 아까 그거 하자. 지금 술 한잔. 파국이다! 그래, 파국이다! 지금 술 한잔, 너무 잘한네. 나 이거, 지금 술 한잔. 조스버 100개 먹고 올 거야. 했어, 맞아. 내가 쏜다, 키읔님 별풍선. 내가 쏜다, 너 조용히 해라, 너 진짜. 이거 맞아? 친구했어요. 아, 언니, 근데. 살사에서 정모예요. 킬 줄 알아요? 어. 에코? 에코 어떻게 키더라? 그냥 불러, 그냥. 아, 에코 이거다. 그냥 불러. 아, 여러분, 에코 들어갔나요? 아, 조용히 해봐. 에코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에코. 에코 들어갔나요? 조스가 100개 먹을 거야! 에코 들어갔나요? 아리님 블랙박스 녹화 중이네요. 그냥 해도 돼, 그냥 돼. 지금 술 한잔 했어. 다 잊고 싶어서. 그 사람을 사랑을 잊고 싶어서. Remember day. 이 슬픈 사랑. 지켜준 나에게 말. 노래 잘해. 나 가사가 안 모아도. 가운데 나가라. 미친 독주라도 쓰러지지 않아. 드렁큰 타이러 와이캐스. 나 몰라 하나도 모르겠어. 너의 이별은 누구보다 세. 아파 나를 미치도록 쳐. 비틀비틀 위천기 몰아쳐. 그래서 난 아파 미쳐. 추억을 지우려고 술을 마시네. 마셔도 마셔봐도 취하진 않네. 멍하니 방구석에 앉아 가만히 네 사진을 보네. 가끔 너와 헤어짐을 떠올린 스파이 언니 모르니까 사랑을 잊고 싶어서 리멤버 데 이 아픈 사랑 지켜준 나에게 말해놓고
가까운데 네 마음은 멀어. 나 무섭다고? 조금. 뭐 하려고? 남은이님 별풍선 10개 축하합니다. 지연아, 임금은 하나가 뜨지나. 이토록 즐거운 아픈 적 없어. 가슴이 찢긴 듯이 슬픈 적 없어. 사랑, 이별, 추억, 미련 그 것도 내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없이 내게 의미지 않아. I need you but I hate you. 이거 아니야. 아 뭐해? 겁나 못해. 그치? 이거 하지 말아야겠어. 다른 거 해야겠어. 뭐 할 거야? 언니 좋아하는 노래 뭐 있지? 한병하고 한병반 한병반 한병 뭐라고? 뭐라고? 좋아하는 노래? 내가 쏜다 키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USB도 가져왔나요? 이왕훈 김의 풍선도 다 털어가요. 한영에 누구 없어 아는 사람. 나 그거였어 그거. 널 사랑하지 않아. 아 그거 너무 우울해요. 저한테 아픈 추억을 선사하지 말아요. 누구 없어 아는 사람? 하나 둘 한영에 누구 없어 아는 사람 없어? 두피. 없어요? 두표 내가 할게 혼자 할게. 아 우울한 거 부르고 싶지 않아. 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 진짜 설정작전 해봐. 언니 알아서 하는 거 그런 게 1조에요. 합이 잘 맞으시네. 또 있어. 뭐야 이거 어떻게 본다. 아 너무 많이 띄워야 되네. 거기 누구 없어. 거기 누구 없어. 어느 분이 그렇게 이걸 다 벌써 갈려있어. 눈물요.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 달빛. 대답하드. 아, 대답하드. 야.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야! 아침을 보려 야! 없어. 아 자나봐 자나봐. 누군가 깨였다면 내게 대답해주. 전문 스파이. 왜 자꾸 스파이라고? 몰라. 애들이 이상해. 자 됐다. 앉아. 여기 토킹 어바웃을 그래. 아 뭐 도둑 들었어. 아 나는 맥주 먹으면 안 돼. 자 여러분들. 경찰 부르라고? 내가 쏜다 키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린 누나 오늘 남순이 우리가 죽이지 않았어요. 설계였나요? 뭐라고 뭐라고? 가린님 파섭을 밑줄 남순 조명을 털어라 미션 클리어. 뭔 소리야? 데네스 안팀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거지, 이거 남순이 붙였는데 내가 붙여준 거랑 다르지? 어? 아 그래? 내가 붙여준 거랑 좀 느낌 다르지? 맞아 맞아. 네가 붙여준 것보다 맛있어. 진짜로? 말이 된다고? 이거 시킨 거, 시킨 거. 아니야, 한 거야, 남순님이 아까. 인정? 맛있는데? 아, 근데, 니가 한 거는 너무. 새콤하지, 내 거. 나는 이렇게 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이거 언니 시간이 지나니까 오이에서 나오는 물이 아, 니 거 너무, 이게 뭐라 하지? 맛있는데. 알았어, 니 거 고등어조림. 고등어 조림. 고등어 조림. 10개 감사합니다. 언니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바람잡이 오졌다 시부래. 원래는 이거 없이, 이거 먹고 나한테 이거 풍선 이거 없이 하는 거지. 그치? 혹시 남순이 암살 되게 받는가요? 빈정상한다. 내가 언니한테 아니야. 내가 언니한테 육개장도 해다 줬거든. 언니가 육개장 그 뭐야 홍익 육개장이 맛있다고 하는데 홍익 육개장에는 파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내가 언니 내가 진짜 맛있는 육개장은 어 토란도 들어가고 어 그거 뭐야 고사리도 들어가고 맞아. 어 쑥지나물 들어가고 그거 해다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언니가 지금 아니 근데 너 잘해. 너 요리 잘하는 거 누가 몰라. 언니가 지금 너무 당황해서 근데 이 와중에 귀뚜라미가 내가 쏜다 존나 불쌍하게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야, 계속 뭐야. 여기서 허그 잡고 있어. 이제 가보세요. 물결표 할 거다 언니 잠깐 내가 어 자꾸 애한테 가신 거죠. 언니 얘 죽인다. 안돼 죽이면 너 집에 갈 거 갈 거야? 아니 내가 가져가서 방생시키려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멸치, 아니, 남수님 어디가. 아, 자라 그래, 자라. 괜찮아, 괜찮아, 우리끼리. 스팸 찾아올까요? 아, 너가 찾아와. 제부찜 좀 찾아와. 제부찜한테 이렇게. 아, 내가 찾아오면 뭐. 가서 휴대폰을 얼굴에. 아, 내가 찾아오면 뭐고, 사고는 뭐. 휴대폰 얼굴에 던지면서 이렇게. 아이씨, 진짜. 아이씨, 존나 못해보겠네. 게스트를 이렇게 방치하는 BJ가 어딨습니까? 이러면서. 아이씨, 존나,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너무 스팸 돼가지고. 이러다가 늦게 오면 또 오해할 거고, 나는 사고 칠 거고. 아이, 사고 치기 전에 내가 커버 해줄게. 사고 칠 수 있어. 짠! 제부찜, 제부찜. 어. 스팸 어딨냐고. 스팸 좀 찾아봐라, 스팸. 아, 이 집 근데, 여러분들. 뭐, 별거 없거든. 되게 별거 없거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집이 근데 되게 작아. 이렇게, 두 평 되는 거리라. 근데 내가 보면 되게 별거가 없거든, 여기가. 그래. 아니, 근데, 뭐가 이렇게, 2평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아니, 진짜. 내가 쏜다, 키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고 치라고, 여러분? 희봉이 보내고, 가린 누나 집 가려고 한다. 스파이 잡아라. 아, 누가. 언니 잡으래. 아, 나 잡으라고? 아, 집에 가야 돼. 나 많이 먹었어. 나 갈래. 제임스 가린? 나 더 물어보자. 나 갈래. 나 이제 가자. 우리 몇 시냐, 지금. 그래, 남수님 이제 정리하라고. 4시 해봐. 42분이다, 지금. 아유. 오래 했다. 그래, 오래 했다, 오래 했다. 남수님 불러서 그럼 방송 샤워하러 한 정리를 하고. 아, 그런가? 샤워는 내가 해야 돼. 여기다 NS 이거 써놨어. 언니 이거, 보여, 이거 남순? NS 쓴 거 보여, 여기? 누가 썼어? 내가 NS 썼지. NS 초초기 아, 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털거 다 털었으니 가시나요, 미션이요? 말씀 뭐 그렇게 하십니까? 뭘 털었다고 그러십니까? 이응지읒. 어? 이응즈. 온다. 왔다. 인정. 왔다. 씻고 왔다. 와! 재밌지? 씻고 왔다. 씻긴 내가 씻었는데, 이게 아직도 안 지워져, 이거. 내가 씻었는데, 이거? 맞습니다. 이게 보이냐고, 이거? 어. 아니, 넌 아직까지 괜찮아. 오, 잘생겼어. 오, 이런 스타일이 더 어울리네, 이런 스타일이. 갑자기 고시생 느낌이. 이제 방송 해야지. 방송. 그래, 이제 방송하자. 어? 네? 2016 2016님 별풍선 네, 10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고시생 남순 털렸어. 와, 우리 몇 개야? 내가 할게. 우리가 도와줄게. 내가 아니야, 이거 밖에 놔두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 이거 밀어줄게. 엔에스 초초기 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괜찮은 거 맞죠? 남자나 여자가 갑자기 친절해지면 이유가 있는 거야. 병이 여러분들. 이거 치워달라. 그래, 이거 끝내라. 끝내자. 이거 이 병은 빨리 치워야 돼. 빨리 치우고. 위험한 것만? 이렇게 했고. 아니, 위험하니까. 그래. 이거 치우고. 2016 2016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설정값까지 보더라. 오, 나 없지. 병 없지. 됐다. 일단 앉아. 얘기하자. 방송하게 얘기 오늘. 내 그림 저렇게 쓰레기 됐어. 나 진짜 아니야. 너무 서운하다. 아니야, 이거 챙겨줄게. 그래, 멀쩡해. 이거 진짜로 남아줘요. 나 오케이. 아니, 괜찮아. 아, 뭐 오늘 그 뭐 어떠셨는지. 너 소감. 미안해, 누나는. 알았어, 나. 뭐 희봉이. 아, 앉아있어. 아, 그래? 아, 좀 이따가 얘기하지. 어땠어요? 남순이 취했어. 나 취했어. 응. 인정. 그래, 어때? 아주 희봉님 방송 보시려면 즐겨찾기 여러분들 좌측 하단에 꼭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은 댄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짜라바빠 하자, 짜라바빠. 여러분들 안녕! 이거 뭔데? 아~ 이거 뭐야? 이게 뭔데? 사랑해!
속에 신물 내 맘속에 비친 내 앞에 좀 더 솔직하게 숨겨왔던 날 보여 진짜 이거 무슨 사부 아니야 사부? NS 초초기 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아, 핸드폰 잘 3이. 챙겨가요. 아, 3, 2, 1 핵주기님 별풍선 282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빠빠 잘 놀다 갑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남순 희망 박가린이었습니다. 안녕. 3시 안 이상하다. 와 가자 이제. 자 여러분들 빠빠. 여러분들 안녕. 아니야. 빠빠.